캡콤 프로투어 온라인 프리미어 US 캐나다 이스트 지역으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절 워더키. 네, 사우람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대예요. 예, 오전 7시. 세 나라의 어린이만이 깨어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를 프로투어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대입니다. 과연 하루의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시작이 될지 약간 좀 애매한 시간대이긴 하지만 네. 아, 오늘 또 이제 그 미 동부 지역이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인 만큼 재밌는 경기 펼쳐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16강부터 8강까지 보내드리게 됩니다. 네. 내일이 이제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고요. 그리고 역시 뭐 이따가 브라켓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쟁쟁한 선수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진표를 보다 보니까 예전하고 양상이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뭐 약간 신구의 조화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굉장히 좀 이제 10대 친구들도 좀 보이고요. 어린. 예, 그리고 기존의 강자들은 여전히 예,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대진표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이덤 선수가 패자조에 있거든요. 네네네. 여전히 만홍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제 약간 예. 뚝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레이 완성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US 캐나다 이스트 16강부터 8강까지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날입니다. 전부 2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3경기씩 끊어서 총 12경기를 진행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좀 짧아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 2시간 반 안에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16강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승자조 첫 번째 경기들은 네. 전부 다 한 경기만 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8강 진출전이기 때문에 승자조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64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많이 참여했네요. 미국 동부 지역에서 64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다른 이벤트랑은 약간 다르게 보통 이제 프로투어 온라인 프로투어 같은 경우에 이제 풀이 나눠져 있고 16개 풀에서 진행이 되고 32강이 보통 중간에 안 껴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대진표를 보니까 32강을 중간에 나눠놨더라고요. 좀 예전과는 다르게. 자, 브라켓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승자조고요. 너클드와 라모스, 스페이스보이와 바나나켄, 사이코와 나지, 알렉스 스미스와 팔라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좀 주목받는 선수는 아무래도 너클드와 네. 스페이스보이 바나나켄 그리고 이제 팔라딘 선수가 기존 토너먼트에서 꽤 좋은 성적들을 거뒀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네네. 특히 이제 팔라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린 선수로 알고 있어요. 10대 선수로. 게다가 캐릭터가 류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한때 또 그 랭크 1위를 한 적도 있는 또 북미 지역에 떠오르는 네. 떠오르는 선수고요. 자, 패자조입니다. 아드리아니, 플럭스 웨이브, 카미, 세미제이, 펑크, 맥스 사마, 만도 그리고 아이덤 선수가 위치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맥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펑크 선수가 상대가 됐는데 마리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펑크 선수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덤 선수 만홍으로 여기까지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네. 이제 뭐 펑크 선수는 다들 아시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아이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파이브 때 북미 원투펀치로 불리던 펑크 아이덤이 네. 둘 다 패자조에 있다라는 거는 조금 좀 그 생경한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닉네임만 딱 봤을 때는 역시 만도 선수가 좀 익숙하지 않나. 국내에 이제 기업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예. 좀 익숙하긴 하더라고요. 닉네임 봤을 때. 만도. 아 그리고 펑크 선수가 지금 승자조에 있는 사이코 선수한테 패배를 해서 지금 이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펑크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리벤지를 위해서 좀 올라가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6강부터 8강까지, 내일은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 보내드리고, 북미 동부 캐나다, 북미 캐나다 동부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캐릭터가 생각보다 좀 다양해요. 지금 춘리도 있고 주리도 몇몇 플레이어가 있고요. 아, 총상금이네요. 총상금 200만 달러. 캡콤컵 얼마 남지 않았죠.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입니다. 좋아요. 아주 상금이. 이게 내년에도 그 내년 다음 시즌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예. 일단 시즌 스페셜 프라이징으로 지금은 총상금 200만 달러고요. 이번 토너먼트 역시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5천 달러의 상금. 그리고 우승 상금이 2,500 달러. 4위가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4위 상금 500 달러. 500, 800, 1,200, 네. 2,500 이런 식으로 좀 책정이 되어 있고 토너먼트를 이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해도 상금이 있고. 네. 그리고 1위로 마무리를 하면 캡콤컵도 가고. 그리고 캡콤컵에서는 한번 잘해보면 또 이제 100만 달러 어... 네, 가능할 수 있고요. 뭐 굳이 100만 달러가 아니더라도 이제 한 16강 내지 8강 안에만 들어도 상금이 꽤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자, 또 오늘은 어떤 선수가 캡콤컵을 가게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이덤 선수는 캡콤컵을 이미 한번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진출할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너쿨드와 라모스입니다. 27과 34. 라모스 선수 쿨하게 소셜 네트워크는 하지 않는다. 야, SNS를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모던 춘리예요. 모던 춘리와 클래식 가일. 모던 춘리 강력함은 이제 그 작년 에보에서 하이타니 선수가 네.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그 한 가지 아쉬운 건 가능성만 보여주고 하이타니 선수가 그 뒤에 좀 안 보였죠. 사실 이게 약간 저는 그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8강에 올랐잖아요. 네. 네, 6강이었나요? 그때 아마 방송 경기 올라왔으니까는 6강이었던 걸 이제 기억을 하는데 꽤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그렇게 올라왔는데도 사우라비스는 안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이후에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잘한 건데. 아니 5천대 1위였어요. 그렇죠.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뭐 일본의 이벤트라던가 이런 데서는 좀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군요. 너클드 선수가 얼마 전에 또 일본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무사수행을 했을 것 같은데 라모스 선수 춘리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일본에서 무사수행을 해서 무사히 돌아왔네요. 아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그 선수들끼리의 교류를 하다 보면은 모던 춘리를 좀 뭐, 자체를 뭐 대책으로 가지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일반적인 플레이 내용에서 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너클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니까요. 사실 너클도 선수만큼 가이를 오래 다룬 플레이어가 지금 굉장히 드물죠. 북미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즈에서 계속 이어져 오던 기본기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다가 이제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강송 캔슬 소닉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가일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클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가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경기 너클드와 라모스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준비되면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네. 하지만 역시 이번에 기대되는 거는 모던 춘리의 그 봉익선 내지 이제 버튼으로 동작하는 이제 SA를
너클루 선수 상대로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모던이 무서운 게 그런 점이거든요. 뭐 반응성이 아무래도 좋아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한테 약간 날개를 달아주는. 네. 대신 이제 데미지를 어떻게 수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남아 있는 듯했어요. 경기를 이제 보다 보면 그렇죠. 항시 이제 많이 때렸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에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일단 경기 보죠. 첫 번째 경기 너클드와 라모스입니다. 가일과 춘리예요. 어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좀 빠르게 장풍을 파괴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네. 회산축이 이번에 카운터로 맞게 되면 여러 가지 콤보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장풍으로 계속 압박하고 있는 너클드입니다. 일단 드라이브 게이지를 많이 줄여놨어요. 네. 방금 점프는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 번아웃 위기인데요? 어 그래도 중소 잘 찔러 넣었습니다. 아 방금은 글쎄요 캔슬 드라이브 러쉬를 한 것이 네 오히려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스턴 이러면은 데미지 또 많이 주고 이 다음에도 압박 당할 것이고요. 아. 루프 콤보 다 넣어주고 이거는 잡기? 어 너무 좋은데요. 레드 깔아놓고 잡기 약손 잡기는 풀어주고요. 리버스 핀킥 퍼펙트 페리 뒤잡기로 자리 바꾸고 있는 라모스입니다. 자 역전의 찬스가 왔습니다. 드라이브 게이지 별로 없거든요. 완자 중발이라뇨. 점프 찌르고 자 일단은 SA 2레벨로 던지고 같이 번어 아, 오 야 결국에는 이게 게이지 부담이 되니까 네. 다른 걸로 좀 선회를 하다가 맞은 거거든요. 한번 맞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와요. 맞습니다. 느려 보이는데 생각보다 히트백이 길어가지고 연결이 다 돼요. 아 기가 막히네요. 방금도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 맞았고요. 아 오디 패산추 중과열로 밀고 있는 라모스. 아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많이 있습니다만 야 이것도 맞았기 때문에 어? 자 일단 여기에서는 다른 약간 다른 생각을 해봤던 너클드인데요. 번아웃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 보이네요. 일단은 이번에는 잡기 선택 좋았고 네 CL 가지고는 있는데 이걸 맞춰야 의미가 있거든요. 중발 일단은 여기에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드라이브 게이지가 돌아와서 야 이러면은 게이지 쓸 필요도 없죠. 경제를 살립니다 라모스. 중거리에서 이러면 소닉품 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게이지가 너무 많아요. 라모스 선수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너클드고요. 3레벨 날아갔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러주는 타이밍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러쉬를 보고 쓴 거죠. 게이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잘 피했고 리버스 핑킥. 리버스 핑킥 강기봉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드라이브 게이지를 줄여주긴 하거든요. 네 구석이에요. 네, 라모스 선수가 어 정도요. 잘 찔렀어요. 이거 마무리가 되네요. 라모스 천승각이 데미지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타의 데미지가 꽤 나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라모스 선수가 운영적으로는 조금씩 밀리는 듯한 측면이 분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정적인 상황에서 좋은 선택해주면서 너클두를 상대로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SA 3레벨 맞추고 이제 들어가는 그 판단도 너무 좋았고요. 이미 드라이브 게이지를 많이 소모한 러클드 선수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SA를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확실히 우디 패단축은 계속적으로 좀 맞추고는 있어요. 네.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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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중단 아 지금 계속적으로 소닉 뿌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철저한 장풍 견제 네 중손 먼저 내밀어요. 아 콤보가 이게 뭔가요? 전 처음 보는 콤보였습니다. 너무 잘 쓰죠. 자 일단 찌르고 들어가는데 게이지가 많이 없어서 이 다음에 약간 동력원이 네.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런 점프는 안 통합니다. 한 번 더 뛰어보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결국엔 너클드 선수가 보고 있었을 겁니다.
옆가드 점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안장선을 흘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 그런 궤도가 아예 안 나왔죠. 약발 잡기. 아 이번에는 굉장히 좀 먼 느낌이었는데요. 아 이러면은 너클드 선수가 다시 한번 SA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 퍼펙트 페리로 정말 잘 뚫고 갔어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해놓고 게이지가 별로 없는 게 네. 문제이긴 하거든요, 라모스? 그렇죠? 한 번만 던져놓고 어우 번아웃! 또 맞았으면 진짜 아픈 건데 그래도 번아웃이라서 좀 위험하긴 합니다. 잘 뛰어들었죠?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에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았다면 네. 보고 바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타이밍이었는데 아무리 무던이라도 그래서 기본 야 이거 매치 포인트인데 너클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SA 게이지도 써버렸고. 그럼요. 어 중선 계속 잘 내밀어요. 그렇게 라모서. 지금 분위기 좋진 않아요 너클도. 안장선에서 끊어주고. 리버설로 밀고 있는 너클도입니다. 라모스 선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잡기 터치는 거는 아까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레벨 써주는 판단. 지금 짧게 짧게 쳐주면서 네. 페리를 이용해서 번아웃을 좀 방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때리다가 2레벨 안 찰 것 같으니까 그냥 때려놓고 이제는 위험하죠. 이거 근데 장풍 반응을 한 번 정도만 더 해줄 수 있다면 오. 아 이건 간대요. 중단을 그래도 계속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너클두가 세트 스코어 1대1 맞춰주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레벨을 쓴 이유가 이게 패산축이라든지 SA 2레벨 거리 밖에서 좀 싸우고 싶어서 굳이 써준 것 같고요. 라모스 선수가 구석 압박할 때 안장강손만 하고 이제 행운유수 압박을 이어가지 않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제 퍼펙트 페리를 당하면은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위험성이 있어서 좀 거기서 끊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따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던 너클드 선수인데 위기가 따랐지만 네. 일단은 역시 베테랑답게 잘 벗어나 있어요. 마지막 세트로 향해야 되는데 아예 멀리서 소니품 견제를 해주는 걸로 좀 전략을 좀 바꾼 것 같고요. 초반 그 중단을 계속 허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드라이브 러쉬 들어가면서 좀 압박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라모스냐 너클드냐 일단 시작 자체는 해산축을 계속 막 부셔가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반응하다 마셨던 것 같기도 하고 중발 강발 중발 강손 리버 스핀킥 소리품으로 추격하고 있는 너클드입니다. 약속 잘 내밀었어요 라모스. 지금 라모스 선수는 공격을 들어갈 때 드라이브 게이지를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이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중발 드라이브 게이지 별로 없고 지금 캔슬 쓰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게이지 상황입니다. 네. 아 그래도 이걸로는 결국엔 마무리가 안 돼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좀 해야 되거든요. 이번 잡기는 좋았고 그러나 일어나면서 약손에 걸리면서 매치 포인트는 너클두. 만약에 멀어졌으면 너클두 선수가 바로 2레벨 쓰고 압박을 했을 것 같아요. 스피니 약손 두 번 오디 패산축은 정말 잘 맞추네. 공점프 잡기로 게이지 하나 쓰면서 밀고 있는 너클두입니다. 아 중단 또 허용했습니다. 중단이 약간 타이밍이 느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반응이 빠른 선수들한테 독이 좀 될 수 있는. 자 거의 가져갔거든요 너클두 선수. 아 또 라모스 선수가 게이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약간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이는 계속적으로 뭐가 날라오는데 아 이러면 드라이브 게이지 거의 소모 없이 데미지 거의 맞춰줬죠. 콤보 좋았습니다. 컴온. 자 이것도 번아웃을 노려주겠죠. 아 번아웃 제대로 늘어주었고요. 이번에는 하단이었는데 잘 막았습니다. 3레벨 있긴 한데 언제 어떻게 써줘야 될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대로는 그냥 편하게는 소리꿈을 안 써줄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너클 선수가 다시 게이지 두 개 모이면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맞아요. 페리. 야, 이 정도 거리에서는 어차피 반응해봤자 안 맞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너클두가 결국에는 세트 스코어 2대1로 승리. 8강 진출하는 너클 2입니다. 너클 2.
리바주카가 아니라 서서 약발 드라이브 캔슬 드라이브 러쉬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반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역시 베테랑입니다. 위기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라모스 선수가 그만큼 잘해줬는데 너클드 선수가 결국엔 승리를 가져가네요. 퇴근. 빠른 퇴근 중요합니다.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기 캔슬 러쉬해서 다시 기본기 압박을 할 때 저런 식으로 그 페리로 퍼펙트 페리를 노려주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잡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페리를 한 누르는 것도 사실은 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너클드 선수가 그리고 드라이브 러쉬 중단하고 하단을 좀 많이 섞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모스 선수가 이런 식으로 또 중단 허용했고요. 세트 스코어 2대1로 너클드 선수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너클드 가장 빠른 퇴근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모스. 다음 경기는 스페이스보이와 바나나 캔이 준비하고 있어요. 스페이스보이 선수는 지금 루크를 사용하고 있고 바나나 캔 선수가 JP인데 루크 대 JP 좀 JP 상대로도 루크가 할 만하긴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루크가 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죠. 이 매치업도 스페이스보이 선수가 얼마나 잘 파고들 수 있을지가 좀 관건으로 보이고요. 바나나 캔 그리고 스페이스보이 사실은 오늘 참가한 선수들 목록을 보고 당연히 이제 펑크 선수나 아이덤 선수가 좀 상위권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진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펑크 선수와 아이덤 선수가 패자조로 가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스페이스보이 그리고 역시 사진에도 바나나를 넣은 바나나 캔. 아 사진을 24살과 35입니다. 스페이스보이 굉장히 어린 친구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보이는 S가 어디로 갔나요? S가 가려졌네요 사진에. 네, 스페이스보이 그리고 바나나 캔입니다. 바나나 캔 선수는 닉네임 때문에 사실 식스에 들어와서도 캔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아니야. 예. 바나나 JP입니다. JP죠. 이제 또 바나나라고 하면 안 되죠. 미국이기 때문에. 버네나. 버네노기 때문에 버네노 캔. 근데 다 A인데 왜 그렇게 발음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네. 보면 이거 발음 왜 이래? 약간 이런 거. 치폴레도 저게 뭐 왜 어떻게 치폴레입니까? 치포트리지. 아니 맞잖아요. 그렇죠. 네. 발음이 중간에 막 사라지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영어가 어려워요. 뭐 막 맘대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영국식 영어가 좀 더 정직하지 않나. 예. 네. 뭐 결국 영어 아닌가. 뭐. 예. 네. 워터. 워터가 워터잖아요, 영국은. 그러니까 발음이 그런 거지 뭐. 근데 또 유럽 지역은 센터를 또 그 스펠링을 약간 좀 다르게 쓰잖아요. 그렇죠. T R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뛰어러 왔지. 경기가 준비되고 있고요. 루크 대 JP입니다. 이것도 사실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매치업 중에 하나죠. 스페이스보이 이서 터프 오퍼넌트. 아유 어렵다. 네. 이디비어 굿 매치. 좋은 경기가 될 거다. 바나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뭔가 RPG스럽고 좋네요. 아 근데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였군요. 이제 사진을 그쵸? 달라고 몇 번을 했는데 네. 저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셀피라도 상관없으니까 보내달라고 일단 요청은 하거든요.
자, 빨리 준비됐습니다. 스페이스보이 그리고 바나나 캔입니다. 만나보죠. 루크 JP예요. 네. 일단 시작을 중거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JP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요. 달려가서 잡기 자리 바뀌고 너무 좋죠.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어요. 트리글러브 찍어주고 있는 바나나 캔. 아, 절묘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캔. 아, 같이 맞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강손. 아, 오는 걸 중발로 끊었어요. 네, 중발 이후에 약성 콤보 연결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기아트 계속 깔리고 있죠. 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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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발. 아, 이게 같이 맞으려고 쓴 게 아니었을 텐데 이러면 번아웃. 바나나 캔 선수가 그래도 JP이기 때문에 네. 에, 좀 흔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좀 가지고 있긴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열심히 점프 띄워주면서 스턴만 아니면 어떻게 될 텐데 아마 네버... 야 이거 마무리가 1레벨로 마무리가 됩니다. 스위스보이 아마 게이지를 쓰지 않아도 마무리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게 또 게임이 마무리를 안 지으면 역전이 네. 좀 쉽게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보이예요. 올렸지만 자리 잘 바꿨습니다. 점프 대공 커트. 자, 약손 잘 비벼봤고 더 번아웃인데요. 자, 임팩트. 임팩트 이후에 체니가 들어와서 콤보 이행 정확히 안 되긴 했는데 아 그런데 이거 야 역시 바나나 캔이에요. 그냥 써버립니다. 좀 드라이브 게이지를 전부 사용을 해버려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3레벨을 써주네요. 바나나 캔이 라운드 하나 가져왔고 두 선수 템포는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요 정도 거리에서 3레벨 나올 수 있거든요. 약손으로 툭 토우르 발란 살짝 소강 상태. 가드는 단단합니다. 지금 보면 드라이브 러쉬를 써주는데 상당히 짧게 짧게 끊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반응이 무섭다 보니까 그렇죠. 오 이거 히트 확인 야, 됐네요. 근데 이 강너클 히트 확인은 방금은 노말이 튀어서 네.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스페이스 보이네요. 강손 강손 계속해서 몰려있는 바나나 캔. 아 이거 번아웃이 결국엔 좋지는 않은데 자리 바꿨고 이러면은 둘 다 번아웃. 네. 중 강 강너클 도망갑니다. 네. 바나나 캔. 바나나 캔이 먼저 게이지가 돌아올 거예요. 이게 SA가 하나 더 있었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SA 게이지가 부족하죠. 지금까지 스페이스보이 선수가 굉장히 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남은 시간 가드만 해도 사실 스페이스보이 선수가 손해볼 건 없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가도 돼요. 지금 네. 오히려 바나나 캔이 마음이 급해야 되는 시간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25초밖에 안 남았어요. 바나나 캔 무슨 생각일지. 아 이거 게이지를 다 써버리는 괜찮습니까? 오히려 미끼가 되겠다. 오 2레벨 2레벨 쓰겠다. 점프하겠죠. 자리 바뀌고 잡기 번아웃 서로 번아웃이라 뭐 일단 스턴을 노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야, 이게 역전되네요. 마무리가 1레벨 써도 결국엔 트리글라버 찍히기 때문에 바나나 캔 선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완전 먼 거리에서 2레벨을 썼는데 결국엔 앞점프를 유도했다고 봐야 될까요? 바나나 캔 선수가 뭔가를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스페이스보이 선수가 일단 또 2레벨에서 약간 좀 말렸어요. 그렇습니다. 중단에서 콤보 시동 좋습니다. 피아트 다시 깔렸고 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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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토르발란 던지면서 압박. 바나나 캔 선수는 드라이브 게이지를 딱히 아끼는 편은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번아웃이 되는데도 같이 번아웃 되면 된다. 번아웃 되면 오히려 JP가 낫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바나나 캔 선수는 콤보도 좀 아쉽고 스페이스보이 잡기는 풀어주고 중손 약손에 쓸어올리고 있는 스페이스보이. 암네시아 터져요. 한 발이라도 1레벨 이건 뭐 콤보 선택이 상당히 좋았죠. 바나나 캔 확실히 마무리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나나 캔이 매치 포인트인데
바깥처럼 쉽게 거리를 좁히진 않고 있어요. 스페이스 보이 퍼펙트 패리 갑니다. 자 여기서 가둬놓고 해야 되거든요. 오 라이징 자리 라이징 근데 이렇게 되면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구석에 몰리고요. 그게 좀 문제예요. 어? 아 이번엔 그래도 드라이브 러쉬로 잘 피했는데. 아 계속해서 너무 싸게 나오고 있어요 구석을. 예절을 맞죠. 찍고 뭐 내밀지도 않아서 카운터도 아니고요. 아 이번에는 반응을 했어요 바나나 켄 선수가. 자 이러면 2레벨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위험한데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건가요? 와 점프로 잘했고 임팩트로 거리도 걸려줬고요. 구석은 탈출이에요. 아, 약선으로 끊긴 게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면 드라이브 게이지 다시 돌아왔고요. 3레벨! 아! 이야! 암레시아! 3레벨을 써줬지만 암네시아로 받아내는 바나나 켄 선수 보고 있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드라이브 러쉬를 쭉 끌고 가면서 그냥 보고 있다가 뭐가 나오든 결국에는 우디 암네시아를 할 거였어서. 그렇죠. 만약에 점프를 떴으면 안 했겠지만. 야, 야. 바나나 켄 선수 노련합니다. 완벽하게 노린 플레이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드라이브 러쉬를 보여주고 쭉 끌고 들어가서 네. 뭔가를 반응하게 만들자. 그런 다음에 그 사실 드라이브 러쉬 중간에 캔슬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게 다른 캐릭터였으면 저런 식으로 안 돼요. 힘들죠. 이제 맞대응을 하면은 늦게 예. 써도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디 암네시아를 완벽하게 믿고 들어갔죠 바나나 켄 선수가. 와. 당하는 순간 뭐. 네 마무리죠. 체력도 많았고요. 사실 그 체력이 많긴 했지만 우디 암네시아를 안 쓰더라도 그 드라이브 러쉬로 달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페이스 보이 입장에서 저걸 안 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주 소녀는 이렇게 패자조로 갔습니다. 다음 경기는요 사이코 선수와 나지 선수입니다. 25과 23 굉장히 좀 젊은 두 선수고요. 킴벌리 대 주리. 네, 킴벌리와 주리의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사이코 선수가 승자조에서 펑크 선수를 누르고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킴벌리한테는 사실 잘못 걸리면 그대로 그냥 그 죽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게임을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16강이나 8강에 킴벌리들이 한 명씩 보입니다. 오히려 사실 주리보다 킴벌리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킴벌리가 확실히 네. 공격 면에서는 굉장히 좀 할만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른바 또 이제 약간 죽창 플레이 그러니까 랜덤 플레이가 좀 가능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승리하기에는 괜찮은 요건이지 않나. 특히 식스 같은 경우에는 볼 게 너무 많아서 그죠. 킴벌리 같이 좀 정신없이 흔드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게 킴벌리가 공격은 참 괜찮은데 방어할 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무적 달린 기술들이 네. 약간의 하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느리기도 하고 발동이 네. 그래서 이제 안자강손 대공을 거의 모든 킴벌리가 이제 대공을 안자강손으로 치긴 합니다. 무신선풍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적도 없고 네. 대공 성능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기본기 대공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사이코와 나지입니다. 경기 만나보죠. 킴벌리와 주리입니다. 아 이거 시작한 거죠 얘? 네. 방금은 사이코 선수가 살짝 뺐는데 안 움직이길래 그러니까요. 오히려 약간 손해를 봤어요. 그냥 가서 때렸으면 되는데 낚시 좋았고요. 낚시 성공했으니까 사실 뭐 충분한 이득 봤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대공 쓰기가 좀 껄끄럽죠. 러쉬 약발 과감하게 점프로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지만 방금은 정력을 좀 많이 흔들어가지고 네.
세게 거네요. 강발을 또 이제 두 번씩 돌릴 수가 있는 캐릭터라서. 맞습니다. 뭐 굉장히 안전하게 하지만 확정이죠. 방금은 유전일문자를 쓴 건지 다른 게 미스가 난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퍼니쉬도 너무 약하게 해줬어요 나지 선수. 아 점프! 요건 마무리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렇죠? 1레벨 써주면 지금 세공 수리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타로 데미지가 충분히 나옵니다. 점프 중손으로 건져주고 추가 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사이코 선수 콤보 선택이 네. 정말 좋았어요. 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킴벌리도. 저 이제 어? 페리? 자 일단은 들어올려놓고 바로 풍선 엔진 온. 막박을 할 수 있을까요? 막 헤이 헤이. 이런 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풍수 엔진을 드라이브 게이지 안 쓰고 썼기 때문에 거의 손에 없이 썼기 때문에 너무 좋은 상황이죠. 이거 이후에도 주리가 데미지를 누적시킬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지금. 네 이거는 뒤집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 굉장히 어렵죠. 킴벌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 캐릭터라서. 네 정말 들어갔고 어어? 구석 갑니다. 어어? 넘어지고 그래도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질주에 대한 대응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안 어렵나요? 어? 근데 이게 3레벨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에이! 아, 뭘 본 거죠? 이게 그냥 차라리 라운드를 주고 3레벨을 들고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예상해서 쓰긴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움찔하는 걸 보고 쓴 것 같은데 네. 이게 약간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깔렸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게이지를 다 날린 상황이라 이게 3레벨을 저런 식으로 잘못 맞춰가지고 약간 본인을 탓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약간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을 텐데 빨리 떨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음악을 킨 거 외에는 변한 게 없죠. 그것만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긴 하죠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는. 네 잡기는 바로 안 해주고 안자강발. 아 느낌 온기 들어갔어요. 이거 러쉬가 한번 더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3레벨을 못 맞추고 그냥 날려버린 것이 네. 스노우볼이 된 거죠.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사이코 선수가 공격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나지 선수가 일단 1세트를 먼저 가져갔고요. 나지 선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캐리 유지 드라이브 게이지 많이 소모됐습니다. 번아웃까지 가고 싶은 사이코 중손 충발. 아 오히려 드라이브 게이지 때문에 사이코 선수가 보고 이제 달려가다가 끊기는 상황들이 좀 나옵니다. 네 중손에 드라이브 러쉬 심어줬어요. 약손 비비고 야 콤보 연계가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는 이런 측면들을 상당히 좀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주리가 딱 좋아하는 구석 압박이었죠. 카운터였기 때문에 콤보 연결됐고 중단 일단 무작위로 한번 위기를 벗어났는데 아 지금 나지 선수는 너무 여유 있어요. 방금도 강손 맞자마자 바로 그냥 풍선 엔진 켜버렸거든요. 네 셋업이 약간 정교하지 못했고요. 중발 같이 맞고요. 이거 근데 주리한테 괜히 여지 줄 필요 없죠. 여기 3레벨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일단 음악을 켜주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도 3레벨을 일단 활용해주고 있는 사이코 대쉬요. 스텝을 예상했나요? 이러면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선수 다 지금 SL게이지를 날렸기 때문에 사이코 중발. 선수는 어떻게 보면 대구 구석 상황 주리가 좋아하는 거입니다. 아 방금은 팔꿈치를 안 했으면 안 맞을 것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나지 아, 잡기와 타격이 선다. 아다 익혔어요. 다 익혔어요. 천천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지 마지막에 그 공중 콤보는 네. 또 굉장히 또 좋은 콤보 선택이어서 야. 이게 바로 나지. 아 세트 스코어 2대 0 패자조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나지 선수가
마지막에 쓴 콤보가 높이가 좀 높아야지 추가타로 들어가는 그런 콤보인데 선택이 너무 좋았고요. 초반에는 사이코 선수가 잘 낚았거든요. 1라운드만 좋았어요. 네, 딱 여기까지. 그 이후에 이게 그 여기서 역전각을 보고 있다가 3레벨을 움찔함 썼을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그게 안 맞으면서 그쵸? 너무 아쉬워졌죠. 아, 그 이후에는 또 거의 시종일관 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자책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 이 콤보가 이제 기가 막혔어요. 야... 선택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맞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8강에 3명의 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너클두, 바나나켄, 나지. 자, 이렇게 3경기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일단 펑크를 이긴 사이코 선수는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네, 결국 패자조에 갔고, 라모스 선수의 춘리도 모던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 너클두 선수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이 약간 연륜이라고 하긴 그렇고 너클두는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곳은 이제 다음 주 프로투어 온라인 프로투어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프로투어. 예, US 캐나다 미드웨스트를 끝으로 온라인 프로투어가 마감이 되고요. 2월 중순에 또 이제 캡콤컵 10이 네.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잠깐 보니까 저쪽도 한 500명 이상 등록이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캡콤컵에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몇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예, 또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캡콤컵이 2월 중순이니까요. 혹시나 이제 아 우리 캡콤컵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트위치가 2월 27일 날 문을 닫기 때문에 저희 캡콤컵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쉬었다 오겠습니다. 캡콤 프로투어 온라인 프리미어 US 캐나다 이스트 네. 지역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날 16강부터 8강까지 보내드리고요. 방금 쉬는 시간에 또 아이덤 선수의 인터뷰가 또 나왔었네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캐릭터가 나올 시간인 것 같거든요. 팔라딘이요? 알렉스 스미스 대 팔라딘의 경기입니다. 알렉스 마이어스 아닙니다. 스미스. 알렉스 스미스고요. 네. 네. 알렉스 스미스와 팔라딘 선수. 팔라딘 또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하죠. 성기사. 아,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인간 성기사 뿌뿌뿡이 굉장히 좀 유명하죠. 유명했죠.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요. 아유. 그런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리가 없기 때문에 야. 알렉스 스미스와 팔라딘이고 알렉스 스미스 39 팔라딘 16 몇 살 차이입니까? 와, 23살 차이. 자. 아, 줄이 대 류네요. 자, 대단합니다. 이게 세대 간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장르라 봅니다. 와,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20대에 결혼을 했다면 정말로 아들뻘이거든요. 아니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팔라딘 선수 부모님은 네. 그 저기 리자드 선수랑 거의 뭐 약간 동년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아, 알렉스 스미스 선수의 줄이 그리고 팔라딘 선수의 류인데 팔라딘 선수 당연히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식스가 입문작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조기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것도 가능성 있죠. 왜냐면 또 이제 북미 쪽에 네. 그 또 환경 구성이 또 꽤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콘솔 문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또 이제 콘솔이라고 하면 대부분 약간 거실에서 큰 TV로 네.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죠. 예. 예, 그렇게 약간 즐기는 그게 이제 또 그 북미 토너먼트의 또 맛이 아니겠습니까? 팔라딘은 대단히 강력한 플레이어고 둘 다 뭐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좀 젊은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은 뭔가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은 잘 안 했는데 네. 사실 그 사우랍스가 굉장히 좀 꼰대력 높기 때문에 네, 상당하기 때문에 자 일단 경기 보겠습니다. 알렉스 스미스와 팔라딘입니다. 주리와 류예요. 팔라딘 선수 얼핏 봤는데 랭크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 일단 먼저 밀고 들어갔던 것은 알렉스 스미스입니다. 네. 팔라딘 선수 클래식 코스튬 류 그 자체네요. 반응권 약손 드라이브러쉬가 숨어 있었네요. 앉아 빨로 살짝 변조해봤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잘 끼어들어갔어요 알렉스 스미스? 지금 구석인데 팔라딘 선수 와 파장격으로 뚫고요. 이걸 또 추가 타로 잡기까지 이러면은 데미지 다 복구했는데요? 총각 이후에 진짜 중성이에요. 이거 1레벨 판단해주는 것도 상당히 좀 빠른 이야 히트하긴 데미지 큽니다. 깔렸고 젊어요. 야 이 망설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젊어요. 이게 류가 젊은 캐릭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이 젊은 움직임으로 카바를 치고 있어요. 야 안돼요. 상대는 16살입니다 알렉스 스미스. 뒤잡기로 자리도 바뀌고 네 좋은 상황 아닙니다. 강손 이거 우디 파장격 쓴거 번아웃 시키려고. 맞아요. 사실 우디 파장격 자체를 잘 안 써요. 거의 없죠? 네, 약발. 자, 일단 하단 허용했고 페리. 중발. 들어올리고 페리. 정신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알렉스 스미스입니다. 아, 이거 파장격을 페이크로 쓰고 있고요.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때리다가 3레벨이 모여요. 게다가 팔라딘 선수 게이지 관리 너무 게이지 계산 너무 좋았고 와. 중요한 건 뭐냐? 알렉스 스미스가 일반 점프 공격을 대공을 치지 못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냥 천천륜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커맨드 자체가 완성이 안 됐는지 대공이 아예 안 나왔고요. 아 이것도 나이탓을 해야 할까요? 중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알렉스 스미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와! 오디 승룡? 러쉬 봤나요? 지금 드라이브 러쉬 선풍각도 예. 참으로 참 대단한 선택입니다. 아 파장격을 많이 기강발 파장격을 장풍 페이크로 많이 쓰고 있고요. 야 그냥 거침없이 들어가요. 점프 공격 이번에 좋았어요 알렉스 스미스. 지금 마무리 시켜야죠 알렉스 스미스 선수. 맞습니다. 기회입니다. 강발로 찍어버리고요. 네 저기 이제 안자대공으로 쳐야 되는데 판정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요. 파동권 보고 반응했고 천천히 아니 알렉스 스미스도 반응에서는 뒤지지 않는데요? 완벽하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잠깐 방송부터 시작했고 구석? 거의 구석이라고 보여져요? 네 퍼펙트 페리 만들어내고 있는 팔라딘입니다. 추가타 아 여기서 한번 모아주네요. 전인 연기를 저 상황에서 모으는 것도 참 상황을 생각하는 것도 네. 신기하네요. 3레벨 그래도 드라이브 게이지 회복은 안 될 거예요 알렉스. 한참 남았죠? 네 멀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팔라딘 선수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게이지를 안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2레벨 쓰네요. 꽝 살짝 모았죠. 마무리 시키면서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은 팔라딘입니다. 콤보 선택 너무 좋았고 게이지 하나 남겼죠 오히려. 강손 중손 두 번 방금 좀 위험했던 게 안자 중발 나왔는데 선풍각으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콤보 연기 좋아요 알렉스 스미스.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심했기 때문에 잠깐 소강 상태. 네. 강손 찌르면서 들어가고 있는 팔라딘. 지금 밀어붙이는 판단 너무 좋은데요, 팔라딘 선수. 승용. 더 중간에서 일단 파전격. 아, 초차이가 끝거리면은 퍼니쉬 거의 안 당합니다. 그런 부분 잘 이용해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알렉스 스미스 반응 진짜 좋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드라이브 임팩트에다 게이지를 쓴다고요? 큰일 났어요. 서로 번아웃이긴 한데 중발! 아, 확인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16살의 팔라딘 8강 갑니다! 파장격 확인하고 바로 3레벨. 게다가 이게 지금 영국의 엔딩 워커가 있다면 네. 북미의 팔라딘이거든요? 두 선수가 둘 다 사용하는 캐릭터 뭡니까? 류! 아, 이거 너무... 네, 10대 선수들은 류가 좋은가 봐요. 아, 좀 압도적이었는데요, 팔라딘 선수. 다른 것보다 아, 이런 순간적으로 이제 바닥 좀 콤보 연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드라이브 러쉬로 연결해줬고요. 아, 이거 그 콤보 선택 너무 좋았어요. 이거 딱 때리면 3레벨 네. 찰 거를 아예 계산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스미스 선수에 비해서 팔라딘 선수가 전체적인 드라이브 게이지 운영이 훨씬 좋았습니다. 매끄러웠죠. 대신에 이제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네. 피지컬 원래 좋은 선수 같아요. 그래서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은 팔라딘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뭐 파동권을 오디 천천륜으로 받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몇 번 보이긴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죠. 아, 북미에 떠오르는 선수 팔라딘입니다. 와, 성기사 대단하네요. 네. 올라가 있는 8강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사실 이 승자조에 너클드 선수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사실 펑크나 아이덤 선수가 저 위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6에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탑8 승자조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너클드, 바나나 캔, 나지, 팔라딘이에요. 네. 판도가 바뀌었죠. 가일, JP, 주리, 류. 아, 다 달라요. 자, 다음 경기 패자조입니다. 아드리아니 선수와 플럭스웨이브 선수거든요. 사실 플럭스웨이브 선수는 저희가 좀 봤고 네. 아드리아니 선수도 18이에요. 아, 18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팔라딘 선수 16살인데 류 사용하고요. 네. 아드리안이 18인데 가일이에요. 가일이다. 굉장히 클래식한 두 캐릭터거든요. 사실 JP가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사실 그 새 시대의 새 주인공 MZ 캐릭터로 루크를 내놨더니 네. 사실상 루크는 막 이제 약간 그 막 서른 줄 넘은 친구들이 좀 많이 하고 좀 적폐가 네. 됐죠, 루크.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10대 친구들은 오히려 클래식한 캐릭터들을 많이 고르는 경향이 있는 네. 재밌습니다 이게. 에이드리엔, NY, 뉴욕 사는 친구 같아요 이 친구도. SNS도 보면은 끝에 NY가 붙어 있네요. 아, 뉴욕이군요. 아드리안. 그 우리가 이제. 지역을 붙이는 선수들이 연속해서 붙이면 좀 헷갈려요. 제이피로 가이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할만하고 편안하다고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무섭다. 플럭스 웨이브즈. 일단 보험을 하나 들어놓네요. 혹시라도 졌을 때 네. 졌을 때를 대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무섭다라는. 근데 예. 그만큼 이제 그 6에서는 판짜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아, 그렇죠. 어떤 캐릭터도 일단 구석에 몰리게 되면은 그 특히 이제 번아웃 상태에서 구석에 몰리게 되면은 한 번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경기 만나보죠. 플럭스웨이브와 아드리안 선수입니다. 네. 만나보죠. 가이가 JP인데 기본적으로 이 매치업은 JP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이리 좋아하는 중장거리의 장풍 견제가 좀 어렵죠. 장풍 싸움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아드리안 선수가 어떤 식으로 좀 벗겨내느냐.
일단 모으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아트가 깔려 있으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크노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은 비아트가 깔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끝거리에서는 이 트리글라브를 항상 조심을 해야죠. 맞습니다. 어쨌든 장풍이랑 교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발. 아 카운터였는데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중발. 근데 플럭세이브 선수가 오 아브니 마티였는데 과감한 선택이죠. 네. 요 나갈 수 있어요. 아크노를 그러니까 의식을 하다가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좀 더 몰아붙였으면은 가까이 붙었으면은 오히려 가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중발 몇 번 내미나요? 영원히. 허리케인 맞췄는데 마무리는 아직 아니고 아드리안 선수는 여전히 번아웃이에요. 마무리. 번아웃인데다가 사실 이거는 예.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었어요. 플럭세이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맞으면 좋고 아니라도 2레벨로 가드 데미지가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 대공 치지 못했고 페리로 받아보려고 했던 걸 잡기로. 기회가 왔습니다. 아드리안. 근데 드라이브러시 써서 약발 한번 때리고 말 거면은 네. 게이지가 너무 아까운데. 아 드라이브 게이지도 또 많이 썼어요. 이런 식으로 교환해주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지금은 JP가 체력이 적어서 그런데 네. 처음부터 저렇게 교환하고 나가면은 가일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상하게 맞았는데요? 러쉬를 하다가 오히려 맞았고 자리 바뀐 거는 잘 막았습니다. 이거 네. 아드리안 선수는 지금 번아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왜냐하면 플럭세이브가 또 2레벨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뛰었어요. 네. 점프? 2레벨? 2레벨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건가요? 번아웃? 갔어요. 그쵸. 리버설을 생각을 하면은 JP가 뭐 해줄 필요가 없죠. 저게 리버설이 참 힘이 빠진 이유가 네. 리버설 쾅 하고 쳤는데 상대가 퉁 하고 막을 때 거기다가 리버설을 성공했으면은 JP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 JP들은 저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합니다. 방금 리버설 타이밍은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뭔가를 안 하기에도 네. 2레벨을 다 가드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죠. 차라리 멀리서 써주면은 뭐 한 대 맞고 뭐 앞점프를 뛴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힘든 매치업. 역시 아드리안 선수도 JP 매치업은 굉장히 좀 힘들다 라는 느낌이네요. 갑니다. 거리를 좀 몇 번 바꿔봤는데 플러스이브 선수한테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잡기를 풀어주고 있는 플럭세이브. 자 러쉬로 던지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쵸? 잘 붙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항상 잡기를 많이 노리다 보면 네. 걸어가서 잡는 것을 이제 뒷걸음이 그리고 그 잡기가 아무래도 좀 경직이 또 똑같은 상황. 아드리안 선수가 노림수가 지금 많이 읽혔는데요. 예. 지금 소니폼이 극단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좀 써줘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없어서 장풍 싸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디토르 발란 이거 번아웃이 또 가까워가지고 안 돼요. 가드하면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이에요. 예, 번아웃입니다. 완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플럭스웨이브 소나기에서 지금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편안해요 지금. 강손도 맞아주고. 큰일인데요. 게임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더 힘들어졌어요. 네. 첫 번째 세트보다. 이거 플럭세이브 선수가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미스였는데 뭔가 눌러버렸고 약간 행운의 썸머였는데. 맞습니다. 원래 양양약 썸머가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중발 같이 맞고요. 이거 플럭세이브는 충분히 해볼만 해요 지금. 아니 게이지 3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여유로워요. 점프? 이거
베스트 3레벨을 맞았나요? 아, 여기서 드랍까지 하면 정말 좋지 않죠? 자리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요. CA 써주고 이거 마무리가 안 돼도 그 다음 상황이 결국에 플럭스웨이브 선수한테 따라줍니다. CA라서 좀 아슬아슬. 아, 마무리되네요. 네.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플럭스웨이브 선수가 쥐고 흔들 수 있는 판이 이미 돼버렸어요. 네. 체력이 이제 노란색까지 떨어지면은 그 CA를 맞게 되면 거의 마무리라고 봐야죠. 그 전에 네. 이 그 3레벨 미스한 게 진짜 네. 너무 컸습니다. 그 전에도 미스가 한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손 이후에 약간 강제 연결처럼 늦게 캔슬이 됐거든요. 저도 보면서 어? 저렇게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예. 네. 맞을 타이밍이 아닌데 캔슬이 안 됐어요, 정확히는. 그렇죠. 야, 결국에는 플러스웨이브 선수가 아, 두 번째 세트에 그 잡기를 노린 강손을 너무 세게 때려주면서 쉽게 가져갔고 결국 마지막까지 아드리안 선수 실수로 인해서 예, 쉽게 가져갔네요. 아, 근데 자리 바꾸면서 CA 맞춰주는 이 콤보 판단도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어차피 뭐 좀 애매하긴 한데 마무리는 네. 웬만하면 되겠지만 안 돼도 상관없다 라는 느낌. 그리고 플럭세이브 선수가 지금 중요한 게 캐나다는 유일하거든요, 본인이. 그러네요. 예, 플럭세이브 선수가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캐나다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다음 경기는 카미와 세미 제이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카미 선수는 이번 장에서 좀 루크를 많이 사용했고 세미 선수는 주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미 선수가 주리로 진출을 하면은 사이코 선수는 또 한 번 주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미 제이 그리고 카미입니다. 네. 루크와 주리 26과 24살이고요. 원래 카미 선수도 5에서는 뭐 데칼리라든지 뭐 여러 캐릭터를 사용했었는데 6에서는 좀 루크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맥스 사마랑 만도 선수 나이를 봐야겠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펑크 아이덤 확실히 20대고 네. 지금 카미와 세미제이 선수도 20대니까 패자조의 30대가 플럭세이브밖에 안 남거든요. 그럴 수 있죠. 페이스북 아 라모스가 있군요. 라모스 선수 아까 전에 네 알렉스 스미스랑 예. 아직 있네요. 예. 그래도 20대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졌어요. 네. 비율상 이 20대 비율이 상당히 좀 6에서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세월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미 선수 근데 루크가 지금 패자조에 패자조 16강에 올라가긴 했는데 루크가 맞는 옷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미 선수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파동승용 캐릭터를 했던 친구라서 전작에서는 뭐 아쿠마 많이 썼고요. 네. 나중에 루크도 좀 썼고 네. 그 아까 전에 나이 얘기하니까 너클드 선수가 아직도 20대라는 게 참 믿어지지 않네요. 워낙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던 네. 선수라서 우리가 느끼는 나이가 좀 많죠. 그쵸. 자, 카미와 세미제이입니다. 루크와 줄이고요. 경기 만나보죠. 중발 러쉬로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세미제이. 구석 자풀 주리도 연속 잡기가 되는 캐릭터라 구석에 몰리게 되면 심리전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약손 약발 툭툭 치고 살짝 뒤로 빠지고 있는 세미제이. 잡기를 안 풀고 오히려 오디라이징. 번아웃이긴 한데 필드가 충분히 있거든요. 던지고 서프레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카미. 근데 이렇게 되면은 드라이브 게이지 차고 구석에는 몰렸습니다. 세미 잡기로 연결. 이번엔 중손이에요. 라이징까지 느낌온기 안 통했고 살짝 거리 벌려주고 있는 카미. 여유가 조금 생겼다라는 거죠.
장풍을 어설프게 쓰면 1레벨이 바로 나옵니다. 중성 같이 맞기 페리. 세미 선수 상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중발 일단 2레벨 SA를 쓰는 좀 오 퍼펙트 페리 확정 안 나와요. 낮아서 그렇습니다. 어 중발 잘 끊었고 이거 마무리잖아요. 와 세미 제이 근데 지금 콤보를 보면은 풍수 엔진을 켰는지 안 켰는지 좀 의아해지는 콤보 선택이긴 했습니다. 왜 켰지 싶긴 한데 예. 일단 라운드를 가져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모험이었습니다. 일단 카미 선수는 게이지를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줄 입장에서 요 정도 거리에서는 장풍 싸움은 안 되거든요. 잡기 연결 중손 약발부터 하다를 한번 의식시켜주고 있는 카미예요. 네 일단 장풍이랑 같이 몸으로 밀고 있는 세미 잡기 연결. 어이. 아 근데 게이지 아껴주고 있죠. 약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카미입니다. 지금 드라이브 게이지는 서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요 카미 선수. 지금 게이지를 계속 아끼고 있죠. 또 역전을 줄 생각은 아니겠죠. 마무리 라이징으로 마무리하면서 네. 카미가 라운드 하나 가죠. 마지막 드라이브 러쉬를 잘 사용해서 마무리를 시켰고요. 약중 콤보 선택 정셋 잡기. 일단 게이지 계속 아껴주고 있습니다 카미. 아 퍼펙트 페리로 파고 들어왔는데 확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카미 선수가 잡기 풀기 선택이 거의 없어서 사실 좀 연속으로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지금. 잡기 연결 강손 들어갔어요. 이거 3레벨 써줘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오히려 세미 선수가 3레벨을 먼저 맞추고 카미 선수는 거의 마무리 직전에 CA를 사용할 수 있게 됐긴 했습니다. 네. 점프 강발 잘 막았어요. 번아웃 아... 잡기 낚시 성공시켜주면 세미 제이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죠. 거의 두 개 라운드 동안 SA 게이지가 불타고 있었거든요 카미 선수. 퍼펙트 페리 자 강강해서 셋업 약손 들어가주고 있는 카미입니다. 아 이번에는 이펙트 반응은 조금 어려웠고요. 네 정셋 제대로 보여줬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뭐 안전점프 셋업인데 네. 사실 안전점프는 요새 좀 잘 안 당해주는 추세죠. 그렇죠. 네, 워낙 뭐 각 캐릭터마다 셋업들이 있어서 지금 아슬아슬한 드라이브 게이지로 잘 버텼습니다 세미. 이거 세미 제이 선수 원래 번아웃 위기였거든요. 맞습니다. 중손 자, 콤보 선택 잘해야죠. 끝낼 수 있나요? 어려운 콤보 대시 레벨이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성공했으면은 바로 라운드 가져오는 건데 이것도 위험해요. 네. 질러주는 판단이 한 번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대공 굉장히 끌어쳤어요. 방금 질러주는 거 어땠을까요? 와 이거 지금 질러주는 거 어땠을까요? 잘 버텼어요 카미 선수도. 게이지 안 쓰고 정말 꾸준히 어떻게든 막아서 역전시켰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 콤보를 어려운 콤보를 성공을 못해가지고 좀 진땀 승이었거든요 나름. 맞습니다. 3게이지 가지고 있는 카미 선수 라이징 잡기 낚시 걸렸어요. 이제 쓸만하죠. 3레벨 써줘야죠. 왜냐면 본인 게이지가 너무 없어요. 네. 세미 선수는 구석에 몰렸고 그 다음에 심리 강손 샌드 블라스트 중발 중손같이 맞기. 아 점프 강손이 찍혔어요. 약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마무리 시키면 세트 스코어 1대1 맞춰주고 있는 카미입니다. 거리 들어가다 맞았고 오히려 세미 선수가 몸으로는 더 잘 미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보면. 강손 퍼펙트 페리 양양야 약손 콤보 좋네요. 구석까지 잘 밀었습니다. 잡기 연결 잘 막았고 중손 강손 콤보 1레벨 이건 번아웃을 좀 시키기 위해서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용인데 맞습니다.
중선 한 번 더 가드 시켰으면 번아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데 마무리. 네, 마무리까지 시키면서 네, 세미 제이 선수가 매치 포인트. 팩트 패리 잘 받았고요. 데미지 잘 뽑아요 나를. 구석까지 잘 몰았고 잡기 낚시 완벽합니다. 세게 때려요. 블라스트에서 라이징까지 질러주고 있는 세미 제이. 이건 구석에 몰렸을 때 무적기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이건 3레벨 찾긴 네. 찾는데 2레벨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꽝. 아 콤보 선택 좋아요. 카미 선수. 이러면 마지막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두 선수입니다. 게이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세미 제이 선수가 2레벨이 금방 더 모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콤보 드랍. 아 이거 사실 방금 점프 공격 맞은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도 시도했던 약약 잡기. 이거 지금 이번에는 세미 제이 선수가 공격을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위험해요. 번아웃 되면은 두 번 약발 번아웃 잡기 시에 있습니다. 이거 근데 서로 3레벨 있긴 해서 카미 선수도 한번 질러주는 판단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좀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잡기 안 풀었고 언제? 자 체력은 비슷하고요. 이거 게이지가 돌아오긴 했어요. 네 번아웃. 아 세미 제이가 마지막까지 잘 따라붙었는데 카미 선수의 인내심이 네. 결국엔 본인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이에요. 정말 잘 참았어요. 세미 제이 선수가 거의 마무리 수순까지 끌고 갔거든요. 끝까지 안 지르, 한 번을 안 지르네요. 정말 네. 카미 선수는 뭐 구석 심리에서 오디 라이징 두 번 정도 지른 거 외에는 카미 선수가 계속 방어하는 선택을 잘 해줬네요. 카미가 또 이제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예, 그 닉네임에 걸맞는 플레이였습니다. 방어의 신. 자 오늘은 뭔가 신이 함께하는 듯한 그런 그 인내심이었어요. 좀 3레벨을 좀 지나치게 아끼는 모습이 중간중간 보이긴 했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를 확실하게 시키거나 아니면 뭐 드라이브 게이지를 회복해야 되는 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어야지 쓰는 것 같아요. 카미 선수는 아 콤보 드랍 저기서 루크가 이제 부들부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저게 네. 미스라서 대쉬에서 그 레버 반바퀴를 두 번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콤보가 유난히 이제 토너먼트에서 보면은 그 미스가 많이 나옵니다. 부들부들하고 있죠 루크들이. 네. 야. 자 이렇게 16강에서 8강까지도 대진표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펑크와 맥스 사마 그리고 만도와 아이덤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쭉쭉 진행이 돼서 오늘 앞으로 남은 경기가 이제 6경기 네.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카미 선수가 좀 오랜만에 또 북미에서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자조에서 패배는 했지만 좋은 경기를 펼쳐줬던 선수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북미 원투펀치인 펑크 아이덤 쉬는 시간 이후에 네.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 펑크 선수나 아이덤 선수의 플레이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뭐, 식스에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그래도 북미 네. 원투펀치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펑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본 토너먼트에서도 좀 주목을 받은 케미를 사용하고 있고 그 아이덤 선수가 마농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른 캐릭터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뭐 마농으로 진짜 답이 없다 이런 매치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뭐 다른 캐릭터도 나올 것인가. 저는 사실 펑크 선수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막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리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파괴력으로 따지면은 사실 마리사가 거의 탑급의 캐릭터거든요. 아머 기술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케미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매치업 자체는 케미가 좀 나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데미지 포텐셜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앞으로 남은 6경기 지금 승자조에서 경기를 했던 스페이스보이 선수나 라모스 선수는 마지막 순서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현재까지 진출한 캐릭터 너클드 선수, 가일, 바나나켄, JP, 나지 선수, 주리, 팔라딘, 류.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캐릭터들보다 류가 승자조에 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북미에서 떠오르고 있는 아주 그냥 10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좀 가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네. 자, 좋습니다. US 캐나다 동부 지역입니다. 오늘 16강부터 8강까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펑크 아이덤 또 만나보시죠. 캡콤 프로투어 온라인 프리미어 US 캐나다 이스트 첫 번째 날 16강부터 8강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6경기고요. 패자조 6경기가 진행된 이후에 오늘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뭐 다음 경기는 펑크와 맥스 사마. 펑크 선수의 인터뷰가 잠시 있었고요. 네, 인터뷰 준비 참 많이 해놨네요. 근데 보면은 다 똑같은 장소죠. 에보 때 몰아서 찍었다. 네. 근데 또 준비성이 상당히 좀 철저하다. 에,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음 경기 펑크와 맥스 사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와 아이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 매치들이죠. 그리고 승리하는 선수가 스페이스보이와 라모스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펑크 선수도 그렇고 아이덤 선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쵸.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펑크와 맥스 사마입니다. 25과 24 케미와 마리사를 사용하는 두 선수. 역시 북미는 네. 거의 뭐 완벽한 세대 교체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30대 게이머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30대 40대는 이제 거의 없죠. 예. 완벽하게 20대가 지금 휘어잡고 있는 상황이네요. 심지어 이제 10대 선수들도 두 명이나 있었고요. 그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아드리안 선수는 탈락을 했지만 네. 팔라딘 선수는 8강 승자조에 올라가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600명이 넘는 플레이어 중에서 10대 선수 두 명이 16강에 진출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미 동부 지역은 상당히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펑크 선수나 뭐 아이덤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그 에드리안 선수도 아까 뉴욕 출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뉴욕 쪽이 좀 강력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동부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다음 경기 펑크와 맥스 사마. 자, 맥스 사마 선수의 플레이 마리사 플레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마리사와 케미입니다. 만나보죠. 기본적인 랭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펑크 선수가 좀 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팔랑 일단 중거리에서 서로 거리만 지금 재고 있는 상황이네요. 중발 두 번 세 번 팔랑크스로 받아내면서 구석으로 몰고 있는 맥스 사마. 글라디우스 과감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카운터 중손 이외 마카이루스 잡기까지
약발로 두들기고 역가드로 나가는 건 사실 마리사 입장에서 조금 치기 어려워요. 네. 자 여기서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방금은 잡기 낚시를 한번 노려봤는데 그냥 무시하고 약수를 먼저 내밀었던 맥스 사마인데 공격을 펼치고 있는 건 펑크입니다. 영원히 구석에 갇혀 있습니다. 퍼니쉬 갔죠. 아 게이지도 안 쓰고 캐논 스파이크 마무리. 콤보 판단 좋습니다. 펑크 역시나 강력한 면모 첫 번째 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디우스 모으기도 조금 어려운 게 펑크 선수가 갑자기 1레벨로 달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러쉬 조건 들어 올리고 약손 어? 정셋 강손 맞으면 너무 아픈데요. 자 이 게이지 그대로 다음 라운드 가져갈 수 있으면은 막스타마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중손 이거 마무리가 되겠죠. 퍼펙트 KO 만들면서 맥스타마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파괴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두 캐릭터 다 지금 3레벨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마리사들이 러쉬 중 어? 이건 또 뼈 아픈데요. 자 3레벨 바로 써주네요. 써주는 게 좋죠. 구석으로 모는 데다가 게이지도 깎고 그 다음에도 본인의 턴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데미지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아 점프로 너무 쉽게 빼줬는데 이렇게 되면 펑크 선수 아까처럼 첫 번째 라운드처럼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리 다시 바뀌었고 원투 잡기는 풀어주고 있는 펑크. 체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지금. 네 잡기 연결. 글라디우스도 상당히 좀 무서워요. 공중 캐논을 찍기가 좀 껄끄럽죠. 오 긴급 정지. 잘못 찍었는데 방금도. 네. 어 스쿠툼. 저 이것도 데미지가 한 방이에요 이제. 꽤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맥스하마가 1레벨 들고 있고. 네. 글라디우스도 있고 일단 씨 오 아, 콤보가. 뭔가 약간씩 삐걱삐걱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펑크가 네? 꽈드리가 불안하죠. 잡기 낚시 안, 안 걸려요. 가만히 있네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어? 이거 맞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야 일단 3레벨 CA까지 맞췄는데 이거 데미지는 꽤 준수하거든요. 촥 마무리.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펑크 선수가 좋은 선택해주면서 세트를 가져오는 이것이 바로 클러치 능력이죠. 근데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펑크 선수. 그만큼 맥스 사마 선수가 상당히 좀 잘해줬습니다. 양양양 카운터였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연결됐고 아 예측했습니다. 가요. 이건 또 데미지가 아파요. 안전 점프. 오. 오. 야 이거 살아 나갈 수 있습니까? 일단 나왔습니다. 네. 오! 아니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건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펑크 선수가 SA 게이지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반항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팔랑크스. 지금 뭘 했는데 펑크 선수 게이지가 드라이브 게이지가 저렇게 됐나요? 아, 이게 글라디우스 활용이 상당히 좋은데 맥사마가. 네. 에헤. 공중에서 맞았는데 잘 건졌습니다. 어 방금은 약간 의미 없는 게이지 손보긴 했는데 네. 그래도 공격이 성공을 했으니까요. 어, 잘 지켰고 이러면 스턴 마무리입니다. 펑크 선수 아 뭐 하는 거죠? 자 이러면은 맥스타마 선수는 시간을 좀 들여서 게이지를 모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야. 펑크는 집에서 연습하라고 저런 거 하나요? 이제 티베깅은 좀 약간 네, 예, 너무 식상하다. 쉐도우 스텝으로 잡기 기세가 좀 꺾였나요, 맥스사마? 근데 이거 펑크가 약간 지금 분노에 러쉬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약간 그래요. 네, 어 강손. 아 이것도 갔다고 봐야겠죠. 3레벨이면은 약간 남을 수도 있겠는데 거의 마무리 수순이거든요. 맞습니다. 살아도 좀 역전이 어려운 상황. 네.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어? 아, 끝거리라서. 네, 그냥 막아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그러다 보면은 게이지가 오긴 와서. 어? 잠깐. 이거 말이 살아서 사실 안심할 수 있진 않은데.
아, 이 미스 좋지 않죠. 근데 점프 뛰면은 CA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펑크. 와, 근데 이거 약속만 맞아도 마무리되는 상황이라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서 펑크는 한번 지르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언제 지르긴 지를 것 같은데. 예. 참을 수 있나요? 계속 펑크 선수가 한 번 정도 더 두들겨 주는데. 아, 점프! 역가드! 아, 결과적으로는 드라이브 임팩트 반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기서는 솔직히 3레벨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두 번 돌려야 돼요. 아, 이게 돌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세트 스코어 2대 0 막스 삼아 여기까지였습니다. 펑크의 승리. 야, 근데 너무 아쉽겠네요. 막스 삼아도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펑크 선수가 아까 전에 그 스턴 2호 상황에 기회를 안 줬던 게 아닌데 좀 여러 가지로 막스 사마한테는 좀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네요. 여기서 3레벨 선택이 적중하면서 결국에 마무리 졌던 것이 네. 굉장히 컸고 여기서 이제 그 스턴을 시켜놓고 뭐 후에 또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편집하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펑크가 맥스 사마를 상대로 승리 가져가서 뭐 갱신은 안 됐는데 네. 스페이스 보이 만나러 갔고요. 세트 스코어 2대 0. 다음 경기가 만도 선수랑 아이덤 선수인데 만도와 아이덤. 네, 승리하는 선수가 라모스 선수 만나러 가겠고요. 뭐 NI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뉴욕 선수인 것 같고요. 장기 F 사용하고 있는 만도입니다. 만도. 아, 동갑이네요. 네, 그리고 아이덤은 만홍인데 저는 사실 이 둘이 붙는 게 좀 네. 너무 아쉽다. 왜냐면 뭐 많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아닌데 그런 아, 캐릭터끼리 붙어가지고. 그렇죠. 장기 F 대 만홍. 네, 그게 좀 아쉽네요. 27 두 선수 동갑내기고요. 뭐 역시 아이덤 선수 뒤에 NI가 항상 붙는 거 보면 네. 두 선수 다 뉴욕 출신이고 그리고 장기 F와 만홍을 사용하는 두 선수입니다. 아이덤이야 뭐 캡콤컵 챔프로서 이미 뭐 상당히 좀 알려진 인물이고 네. 만도 선수는 이제 저는 처음 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의 강자로 네,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기 F 두 캐릭터 다 잡기 캐릭터긴 합니다. 아이덤과 만도입니다. 만나보죠. 이게 또 굉장히 좀 끈덕진 경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리치 자체는 만홍이 조금 더 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기F한테는 중손이 있죠. 찹이 있습니다. 찹 약중 잡기 내가세 중 끌어당기고 강선 살짝 같이 맞고요. 약간 간을 보는 거죠. 약발부터 아주 조신한 콤보예요. 지금 중발 마무리. 아이덤 선수는 커맨드 잡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걸 무기로 네. 기본기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만홍의 경기인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선다. 야, 드디어 한번 내가세. 아, 콤보 연결 좋습니다. 약발부터 무리 안 하네요. 아, 이거 마무리예요. 3레벨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아이덤의 완벽한 운영. 너무 깔끔하고 아름다운 아이덤의 운영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아이덤이 먼저 가져옵니다. 안정적이네요. 사실 장기 F가 좀 반항을 하려면은 이제 좀 중거리에서 누를 만한 견제기가 뭐 찹이나 뭐 그나마 이제 중발 정도도 나쁘진 않은데. 아, 만도 오늘 공격 한 번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아, 러쉬도 끊어주고요. 다 끊어주고 지금 기본적인 필드전도 아이덤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고요. 네, 이렇게 기본기 같이 맞고 거리 벌어지면은 좋을 게 없죠. 만도 선수. 그렇죠. 러쉬 스크류 드디어 한번 빨아드립니다. 이게 근데 약으로 빨아들여가지고 네. 아하, 번아웃
좋지 않죠. 근데 지금 뒤에 필드가 많았지만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아, 여기서 잡아요. 한번 들어갈 만한데 아이돔 선수. 그렇죠? 또 이번에는 기본 잡기로 약발부터 하단 좀 의식시켜주고 있죠. 찹 너무 멀었습니다. 예, 때렸지만 아이돔 선수 게이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 뒤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뒤에 필드가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네, 화면이 중간이거든요. 한참 남았어요. 양양양. 이것도 마무리 아닌가요? 1레벨 콤보 선택까지 아주 아름다운 플레이 아이덤이에요. 약공격을 한번 막았는데 그 이후에 콤보 연결 너무 좋고 히트하긴 했죠. 약손 커트, 강발, 찹 끌어당기고 잡기는 풀어주고 있는 만도인데요. 이거 강발이 나와버리네요. 터치는 거 보고 지금 대응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만도 드라이브 게이지를 많이 소모시켰어요. 아, 만도가 지금 드라이브 러시라면 그거를 같이 맞더라도 끌어주는 아이덤이기 때문에 이거 때리다 보면 3레벨 나오거든요. 아, 한 번 더? 3레벨 나와요. 2레벨로 그냥 와. 마무리를 짓겠다. 살짝 남죠. 근데 이게 아, 올라중단 완벽한 마무리 보여주고 있는 캡콤컵 챔프 출신의 아이덤입니다. 저기서 CA를 쓰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트스코 2대0. 아이덤 선수의 만홍 플레이는 정말 거의 뭐 완벽에 가깝지 않냐. 너무 깔끔한데. 예, 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4개의 경기 남아있습니다. 알렉스 스미스 플럭스 웨이브 기다리고 있고요. 사이코야 카미, 스페이스 보이, 펑크, 라모스와 아이덤입니다. 일단 알렉스 스미스 선수와 플럭스 웨이브 선수 경기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캐나다의 희망 플럭스 웨이브 알렉스 스미스 선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주리 대 JP가 될 텐데 플러스 웨이브 선수가 그 에드리안 선수한테도 그렇고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알렉스 스미스 그리고 플럭스 웨이브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39과 30 미국과 캐나다 두 선수고요. 지금 캐나다 선수는 플럭스 웨이브 선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어깨가 좀 무겁고 자, 오랜만에 보는 30대입니다. 그것도 알렉스 스미스 선수는 상당히 좀 오늘의 토너먼트의 맏형이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네요. 주리 대 JP. 주리가 좀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매치가 되고요. JP 입장에서는 사실 주리의 기본기보다 그 JP의 강손이 그 사정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또 그런 플레이 많이 보여줬죠. 플럭스 웨이브 선수가 강손 카운터 확인해서 이제 러쉬로 들어가는 JP들이 많이 하는 플레이인데 아까 보니까 좀 중단 콤보도 그렇고 손이 좀 풀렸을 때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알렉스 스미스와 플럭스 웨이브 선수가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리와 JP가 될 것이고 승리한 선수가 8강 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 동부 온라인 프리미어로 또 한 명의 캡콤컵 진출자를 가리게 되는 토너먼트가 되겠습니다. 경기 준비됐네요. 알렉스 스미스와 플럭스 웨이브입니다. 주리 JP 만나보죠. 러쉬 잘 끊어졌고 중발. 플럭스 웨이브 선수가 상당히 좀 날이 서 있는 느낌이에요. 중발 드립도 그렇고 야, 네. 이거 접근하기 전에 이미 체력이 반 이상 깎였습니다. 게임을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강발 대공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비아트 깔려있고 중단. 야, 이거 플럭스 웨이브 선수가 약간 본인보다도 한참 많은 형이기 때문에 네. 약간 나이 공격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이거 혹시 네. 형님 임팩트 반응 가능하십니까? 이러면서 한번 물어본 건데
아 쉽지 않네요. 강발. 자, 구석에 잘 몰았습니다. 알렉스 미스. 자 최대한. 오 약중 압박 좋은데요. 잡기까지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 던지고 퍼펙트 KO 만들고 있는 알렉스 스미스입니다. 해볼 만하죠? 구석에 몰면은 결국 주리도 장풍이 나쁘진 않아서 하지만 자리 바뀌게 되면 안 좋죠. 쓰나요? 안 쓰고 2레벨. 아 좋은 선택인데 이거 데미지도 꽤 나오고 이 다음 상황 자체도 상당히 좋았어요. 아 드라이브 게이지 많이 깎았습니다. 방금은 깔리지 않았는데. 그쵸? 강발 찍혔고요. 못 나갔어요. 그러나 마무리가 될 것 같죠? 1레벨도 네. 있는 상황인데 어? 두 번 돌리다가 끝내지 못했고. 근데 이거는 역전이 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발 마무리하면서 플럭스 웨이브가 첫 번째 세트에 먼저 가져갑니다. 아까 전에 스토리버거는 커맨드 미스였던 걸로 보입니다. 예. 약손 중발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알렉스 미스 같이 맞아주고 이러면 한 번 더 러쉬 들어갈 수 있죠. 던지고 트리글라브. 트리글라브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그렇죠. 이게 JP랑 싸울 때 제일 안 좋은 상황. 체력이 반이 깎였는데 접근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기원기를 내밀 때 이미 이펙트를 보고 있었어가지고 네 추가타 콤보 선택. 와 1레벨 살긴 살았는데 이게 그렇죠 산게 산게 아니죠. 이거 어찌됐건 간에 트리글라브 찍히는데 예 번아웃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보면 플럭스 웨이브 선수가 콤보 선택도 그때그때 참 좋아요. 어 중단 잘 막았고요. 아 드라이브 게이지 이런 식으로 교환하면 안 좋아. 와 이건 지가 질공섬이 저런 판정에 약하다라는 거 알고 있고 아~ 아브리마티 리셋까지 제일 맞으면 안 되는 기술 중단 막았지만 계속 카드 해야 됩니다. 잘 맞긴 했는데 네. 이 다음 상황이 괜찮을까요? 아직까지는 안 괜찮고요. 2레벨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어어어? 그래도 알렉스 스미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뭔가 흘린 것 같죠 방금? 와 페리로 받았어요. 2레벨 막아야 됩니다. 막아내야 한다. 어 자리 안 바꿨어요. 막아내야 한다. 그런데 게이지가 찼어요. 많이 찼어요. 프로페이브가 어 잡기 아, 이거를 퍼니시 못해준 건 굉장히 아쉬울 수 있고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발 찍었고 아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발 그래도 알렉스 스미스가 라운드를 하나 가져오네요. 드라이브 게이지 써서 어쨌든 라운드는 따라갑니다. 이게 플럭스 웨이브 선수가 약간 마음을 놓고 좀 안일하게 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약간 한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중중 또 갖고 아버님한 디버랭 피드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먼데 드라이브 게이지가 다 깎였습니다. 아 이것도 번아웃 상태로 JP를 상대한다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미션이에요. 아 이거 언제까지 가드해야 되죠? 이거 게이지가 일단 찰 때까지는 가드 데미지를 차라리 그냥 받는 방법이 낫거든요. 이거 질공섬 같은 경우 이렇게 맞잖아요. 자 계속 맞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리셋 마무리입니다. 캐나다 이망 플럭스 웨이브가 결국엔 알렉스 스미스 누르고 8강 갑니다. 아 근데 마지막에 타겟 콤보 중단으로 리셋을 한 게 너무 좋았네요. 체니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기에서는 중단 리셋을 무조건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알렉스 스미스인데 어려웠습니다. 저런 상황이 사실 잘 안 나오기는 해요. JP 입장에서도 근데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안자 가드를 선택을 많이 한단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임팩트 반응도 좋았고 콤보도 좋았어요. 아 절망적인 상황. 사실 여기서 점프해서 반대로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자리 바꾸려고 중단 리셋까지 보여주면서 8강 진출. 플럭스 웨이브 선수가 역시 캐나다의 희망답게 네. 탑8 8강
진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경기 3경기인데 사이코 카미, 스페이스보이 펑크, 라모스 아이덤. 근데 지금 보면 결국엔 진출자 중에 JP가 네. 없어요. 지금 플럭스웨이브 선수를 제외하면은 지금 미 동부 지역의 JP들은 전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 한 명 정도는 괜찮죠. 예. 예. 아. 예, 할당제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보면은 캐릭터가 아예 안 겹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 있죠. 예. 충분히 가능성 있죠. 세미 선수 사이코 선수가 만약 킴벌리로 진출을 하고 펑크 선수 케미, 아이덤 선수 만홍 이렇게 가면은 지금 캐릭터가 이미 겹쳤습니다. 네? 바나나 캔이 JP가 있어. JP가 할당제 네. 승자조에 한 명이 있다. 네, 승자 패자 한 명씩은 있어야죠. 그걸 잊고 있었네요. 예. 예. 바나나 캔 선수가 워낙 오래 전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디만 보면은 캔이지 JP 할 거라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요. 바나나 캔 선수 아이디 보면은 이타바시 장기프 같은 거죠. 이타바시 마리사 이제. 네. 바나나 캔인데 캔 안 하니까. 닉네임에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도 저기 스틱 그거 안 쓰시잖아요. 저 안 쓰죠. 네. 예. 많이 그 아직도 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써본 역사가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네. 사실 뭐 학생 시절에 좀 썼던 컨트롤러라서. 예. 저는 그때 집이 어려워가지고. 네? 지금은 거의 모든 컨트롤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없는 거 꼭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쉬는 시간 또 들어갈 텐데요. 네. 쉬는 시간 이후에 오늘 3경기 더 진행을 하고 8강 딱 추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사이코 카미, 스페이스보이 펑크, 라모스, 아이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 3명의 선수가 8강 진출 완료하게 되고 내일은 동일한 시간에 8강 진행됩니다. 잠시 뒤에 뵙죠. 캡콤 프로 투어 온라인 프리미어 US 캐나다 이스트 지역입니다. 미 동부 지역 오늘 16강부터 8강까지 중계하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떴네요. 물론 중계 시작할 때도 아침이긴 했습니다. 자, 사이코와 카미, 스페이스보이와 펑크, 라모스와 아이덤 선수가 살아남아 있고요. 이 선수 중 3명이 8강 가게 됩니다. 일단 사이코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선수인 것 같은데 아까는 큰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25과 26, 한 살 터울의 두 선수고요. 네. 킴벌리와 루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미 선수의 인내심이라면 네.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그렇지만 그 인내심을 좀 쥐고 흔들어야 되는 게 사이코 선수의 임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킴벌리도 구석에 몰면은 이제 잡기 심리가 되는 캐릭터라서 카미 선수가 그 부분을 아까처럼 이제 오디 라이징 같은 걸로 대처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맞을 수도 있고요. 킴벌리와 루크의 싸움. 과연 어떤 선수가 8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런지. 이 격전지인 US 캐나다 이스트 지역 8강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이코냐 카미냐 킴벌리와 루크입니다. 만나보죠. 사이코 선수 앞으로 가네요.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죠. 사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캐릭터죠. 네. 중단 약손 강손 포공으로 뒤로 살짝 퍼니쉬 노려줬어요. 유리 프레임이에요. 네, 몸통치기가 계속 공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풍각 이후에 와야 이걸 안 풀어요. 사실 저거는 굉장히 크게 노려준 건데 저공 네. 선풍각은 그쵸. 샌드블라스 넣어주고 있는 카미 중상 계속해서 두들겨주고 있고 카미 선수가 잘 버텼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배합 자체는 사이코 선수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킴벌리 중에서 저렇게 몸통치기를 많이 쓰는 킴벌리가 많이 없는데
상당히 많이 섞어주고 있어요. 아, 서프레서 아프죠. 이거는 데미지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공중 히트했지만 포지션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사이코. 근데 지금 보면 카미 선수가 최은영에 대한 대비가 없네요. 그것도 그렇고 팔꿈치 치기 때문인지 대공도 잘 안 나와요. 사실 최은영은 노말이든 오디든 서서약선 한 번으로 해결이 되긴 합니다. 네. 점프 타이밍 좋았지만 다리가 짧았습니다. 살짝 닿지 않았네요. 대공 커트. 와 정력 안 보이죠. 완벽하게 들었어요 마무리에요. 거기다 게이지도 3개 그대로 들고 갑니다. 사이코 선수도 오히려 약간 공격 일변도를 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보고하는 상황이네요. 네. 최은영이 안 되니까 계속 쓰거든요. 오히려 페리로 받으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써야 되는 상황. 드라이브 게이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카미 선수 게이지가 너무 없었어요. 꽝 때려놓고 후상황 보자. 좀 더 압박을 해서 번아웃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와요. 아 트레이드. 이거 트레이드 콤보인데 마무리는 아니에요. 드라이브로 임팩트로 밀고 나왔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이코 선수는 3레벨을 어떻게든 CA를 네.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춰도 사실은 좀 미래가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뭐 음악은 킹 켜야죠. 안 킬 겁니까? 근데 지금 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라운드 다음 라운드 시작할 때 어떻게든 키고 시작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약중 아 이번 라운드 무리할 필요 없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데미지를 같이 주면 좋으니까요. 네. 그냥 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뭐 라이징 맞을 각오하고 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 강너클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점프로 잘 나왔어요. 아 이건 자리 안 바뀌었고요. 대공이 없었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네. 어우. 와, 아 최은영 지금 반응이 안 되면 카미가 어려워요. 이거 오디 라이징이라도 한번 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영원히 잡히거든요. 많이 참고 있어요. 카미 정말 많이 참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게이지 아슬아슬하게 안 모였고. 네. 약손. 어? 중발 이거는 3대1 무조건 써야 돼요. 야! 오 중단 리세션인데 이걸 돌려버리는 카미입니다. 이거 데미지 나올 수 있어요. 꽝. 어, 너무 안 좋아요. 맞습니다. 이게 루크는 3레벨 데미지가 네. 상당하기 때문에. 야. 그리고 방금 사이코 선수가 이 중단 리셋을 하리라는 거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미는. 어쨌든 3레벨을 그냥 쓰면 마무리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서로의 심리가 엇갈리면서 지금 카미 선수가 승리를 먼저 가져갔고요. 중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사이코. 아 어? 근데 지금 사이코 선수가 확정보다는 네. 리셋을 좀 많이 노리는 편이긴 한데 이게 좀 섞어줘야지 될 것 같거든요. 선풍각 대공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굉장히 빨리 쳐줘야 돼서 예. 이거는 이제 반응에 리액션이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약에서 잡기 번아웃 직전이라서 카미 선수 어떻게든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어어 시작도 좋습니다. 반응하기 어렵죠. 이거 2레벨 써줄 수도 있어요. 2레벨 마무리는 안 됩니다. 남습니다. 꽝. 다만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카미 선수가 먼저 내밀었어도 되는 상황인데. 어 방금은 라이징 나왔으면 마무리인데. 그렇죠. 굉장히 과감하게 점프를 띄워주고 있어요. 아. 잡기 낚시를. 그러니까 카미는 잘 참는데 네. 사이코가 지금 못 참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카미 선수는 방어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해요. 맞아요. 엄청 막아요. 네. 게다가 이제 오디 라이징도 거의 안 지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안 나왔죠. 드라이브 게이지 서로 거의 다 깎인 상황. 어허. 몸통치기를 정말 활용을 많이 해주고 있는 사이코 선수입니다. 계속 나오죠. 예, 드라이브 임팩트. 와 약손 잘 끊었어요. 네 끊어주고 안 깔렸고 뒤잡기. 아이 마무리죠. 퍼니시 카운터 잡기면 데미지 1000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니 이 카미 선수가 그 최은영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면 또 대응할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는 좀 대응할 때 되긴 했죠. 네, 그래서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어차피 강공격 3레벨 쓰는 게요. 그렇죠. 네. 네. 이게 킴벌리는 3레벨을 꼭 데미지 활용 용도로 쓰지 않고 일단 뮤직을 스타트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에? 잘 깔았는데요? 야, 이거는 노렸나요? 네. 아니, 좋은 방향이었는데. 예. 중발 캔슬 세공 수리검은 처음 봐가지고. 중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사이코. 어이, 위험했죠? 이거 근데 CA 잘못 맞으면은 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사이코. 아, 지금 돌리는 게 보입니다만. 확실히 킴벌리가 대공을 이런 식으로 좀 흐릴 수 있다라는 게 네. 카미 선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대공은 확실히 못 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대공 한 번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팔꿈치가 무서워요. 아, 러쉬 기본기 약간 짧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좀 잡기 세 번. 이번엔 중손. 그러나 서서 중손이 짧아서 닿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이코 선수 입장에서도 뒤잡기도 사실은 무서워서 네. 뒤잡기를 하는 거고 자신 있었으면 앞잡기죠. 맞아요. 그리고 방금 목사냥 같은 경우에는 킴벌리 불린데 리셋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금 좀 욕심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지만 여태까지는 잘 통했습니다. 사이코 방금도 마지막에 잡았던 게 잡기 안 풀어 언제까지 와. 안 풀어. 그리고 지금 강너클에 대한 대응이 너무 좋죠. 약손으로 툭 끊어주고 카운터니까 중공격까지 들어가고 네 드디어 네, 반응됩니다. 한 번 끊었어요. 한 번 그리고 지금 예. 그 목사냥이랑 몸통치기를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모션이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야, 자, 그건 용기 있는 대공. 잡기. 안 풀어. 육기봉기였고요. 네. 거리 멀었습니다. 방금은 약손이 들어갔으면은 저 3레벨까지 써놓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거는 약간 운이 안 따라줬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오히려 중단이 퍼니시 카운터로 맞으면서 상대를 많이 밀어내서 안 맞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카미 선수의 3레벨 SA 선택 라운드를 따는 데는 성공했지만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잡기는 풀어주고 사이코 지금 러쉬 공격을 많이 막았기 때문에 카미 선수의 드라이브 게이지가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야, 기선 제압은 좀 했는데 그렇게 많은 데미지를 가져오진 못했어요. 이번에 대공 흘리면서 근데 이게 큰 데미지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3레벨을 또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카미 선수는 지금 SA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슬라이딩으로 밀고 들어갔는데 저게 맞고도 불리인 경우들이 있어서 자, 번아웃 본인은 게이지 관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점프를 한번 과감하게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대공 같은 아, 어떻게 막았죠? 그러나 스턴. 이거 3레벨을 무조건 써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터지고 네 콤보 선택 안 쓰네요. 마무리 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기회 한 번만 오면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사이코 선수입니다. 중발 밀고 들어가고 약손 중손 야. 이거 2레벨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 자, 콤보 선택 어렵습니다. 약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1레벨 써도 돼요. 아. 마무리 결국에는 카미가 8강 갑니다. 안전한 선택을 해줬네요. 이게 아 참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네. 3레벨을 빨리 쓰고 그냥 음악 틀었으면 또 이게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또 이제 그 음악 키면 또 버프도 되고 뭐 이동속도 빨라지고 하니까 참 여러모로 아쉽네요. 결국에는 게이지를 태우지 못하고 사이코 선수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들고 갔죠. 예. 아, 이게 제일 아쉬울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근데 이거는 사이코 선수도 그렇지만은 사실 카미 선수가 오늘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러니까 오디라이징 한 번 안 질렀죠? 그렇죠. 한 번 정도 나올 만한데 네. 안 써줘요. 구석에서 그렇게 막 세 번 잡히고 그런데도 라이징이 안 나와요. 그건 참 진짜 오늘 카미 선수의 인내심의 승리였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참는 루크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콤보 선택도 가능하면 안전하게. 아, 결정적인 장면이죠.
콤보 선택도 좋았어요. 저게 뭐 만약에 2레벨로 때리려고 네. 막 무리해서 때린 게 아니라 그죠. 아주 좀 기본적인 그러니까 1레벨로 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콤보를 사용해 주면서 네. 안전하게 마무리를 시켰고 다음 경기가 스페이스 보이와 펑크 선수 경기입니다. 루크 대 케미 스페이스 보이 루크 사용하고 있고요. 펑크 선수는 케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보이. 네, 이렇게 되면은 카미 선수가 루크로 진출했기 때문에 뭐 밸런스 상으로는 펑크 선수 쪽이 약간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지만 스페이스 보이 예. 그리고 펑크 24과 25 미국의 두 선수 스페이스 보이 그리고 펑크 루크 대 캠인데 뭐 두 캐릭터 다 대공 성능은 괜찮고요. 뭐 구석 상황 구석 압박도 뭐 두 캐릭터 다 괜찮고 다만 이제 데미지 포텐셜에서는 루크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우세하겠죠. 물론 케미들도 연구가 많이 돼서 지금은 뭐 드라이브 게이지를 쓰거나 이제 SA 게이지를 쓰면서 데미지를 많이 뽑아내는 그런 콤보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케미한테 그런 상황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경기 준비되고 있고요. 네. 8강에 가는 선수는 또 누가 될지 펑크일지 스페이스보이일지 만약에 스페이스 보이가 올라간다면 이제 루크도 두 명이 되는. 네네. JP는 이미 둘입니다. 이제 바나나 캔과 플럭스 웨이브. 플럭스 웨이브가 올라가서. 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펑크 선수의 또 오우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전작부터 펑크 선수한테 많이 당했단 말이죠. 자 만나보죠. 스페이스 예. 보이 그리고 펑크입니다. 루크와 캠이에요. 자 하단 잘 막았습니다. 사실 안자중발 러쉬 뭐 잡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되는 게 필드에서는 어쨌든 잡기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연속 잡기로 들어오는 경우 별로 없고 맞습니다. 상대는 드라이브 게이지 3개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잡기 정도는 허용해줘도 괜찮습니다. 아 잘 찍었어요. 네. 잡고 펑크 선수 무리를 안 하네요. 드라이브 러쉬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 또 구석에 몰고 안자강손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어?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예. 네 펑크 선수 사실 콤보 루트에도 문제가 있었고 네 그리고 미스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을 했죠. 중거리 잡기 와 서프레서를 그냥 필드에서 너무 완벽했죠.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판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자리 바뀌었고요. 약손 잡기 낚시 3레벨 굉장히 좀 그 잘 안 쓰는 루트로 들어왔죠 또. 네. 자 그래도 잡기 한 번이면 마무리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그냥 잡기로 와 드라이브 러쉬로 달려가면서 잡기 하는 척 하면서 강너클 그러니까 약간 밀어버리네요. 네 공중너클 약간 위험했습니다. 자, 스파이럴 에러 넣어주고 있는 네, 펑크 선수 잡기까지 성공 퍼펙트 페리 1,2,3 아 이 상황에도 셋업을 만들어내네요 스페이스 보이 중발 아 라이징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합니다. 러쉬 중단 이후에 잡기 중단 또 라이징 잡기 분위기는 스페이스보이 쪽으로 좀 갔는데요. 아 방금은 잡기 낚시를 올리려다가 예 펑크 선수의 좋은 선택으로 자리를 내줬고 퍼펙트 페리 야 이거 이거 2레벨을 넣어줄 생각인데요. 데미지 안 나올 텐데 이게 그래도 최소 데미지 보정 있기 때문에 꽝 나올 것 같은데요. 마무리 와 데미지 계산 정확합니다. 스페이스 보이 와 이걸 봤네요. 스페이스 보이 혹시라도 살아남더라도 번아웃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좋은 선택입니다. 펑크 위기입니다. 자
라이징 장풍승룡 전통적인 심리전이죠. 퍼펙트 펠인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 중발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스페이스 볼. 아, 기본기 자리는 바뀌지 않겠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러면 드디어 올라가네요. 아, 승천했고 잡기 위기예요.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선 마무리예요.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데미지 충분히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 SA를 안 써도 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보이 선수가 샌드블라스 자체를 잘 안 쓰네요. 대공 나오지 않았고 공점프 잡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스페이스보이 선수가 상당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와, 지금 서프레서 활용도가 정말 잘 보네요. 그러니까 근데 강너크를 페리로 받으면서 게이지 회복을 정말 많이 시켜줘서 네. 펑크가 지금 게이지는 부족하진 않은데 아 짧았습니다. 아 기껏 구석까지 잘 몰았는데 이러면 펑크 선수가 훨씬 더 할만해지죠. 하지만 강발 찍혔어요. 이거 2레벨 데미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되나요? 야 이것도? 살짝 남아요. 예. 2레벨이 이만큼 찍... 대시 백대시 이거는 오히려 펑크 선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많이 하는 플레이예요. 맞습니다. 자 러쉬 중단 이후에 잡기 라이징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고 잡기 한 번 더. 아 이거 위기인데요. 정말 비상인데요. 그리고 자 스페이스보이 선수가 잘 운영을 해서 체력을 많이 깎아놨는데 구석 백대시로 피했습니다. 또 이거 분위기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대부분 약간 펑크 선수의 8강 진출을 정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레벨! 이건 좋지 않은 선택이었고 3레벨을 그대로 써주는 거는 네. 글쎄요 여기서는 1레벨 정도만 썼어도 문제는 없었거든요. 번아웃 시키는데 근데 일단은 특정 데미지도 가져가고 번아웃도 만들어주고요. 이거 스턴 시킬 생각이에요. 야 마무리군요. 아 잠깐 기다렸어요. 결국 엔터 펑크는 한 번씩 긁어주는 또 맛이 있는데 아 네. 이게 생각보다 스턴 시간 길어요. 엄청 깁니다. 저게 이제 스턴이 막 지금 막 그 예전처럼 막 그러니까 풀리는 스턴이 아니라 네 되게 서서히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또 마무리를 시켜주는 펑크. 또 자기가 지고 있을 땐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무리는 예 약손 라이징. 라이징 호쳤어요. 아 그런데 너무 멀었습니다. 이거 예 공부 좀 아쉬운데요. 좀 이런 기회가 많지 않던데 생각보다. 그래도 퍼니쉬로 다시 한번 구석에 몰았고요. 잡기 중손 잘 때리네요. 이거 1레벨로도 마무리 안 됩니다. 네 라이징 중단 원 밀어내고 강. 싶은데 스턴까지 안 가요. 안 가요. 이건 가요. 마무리예요. 스페이스 보이도 결단력이 있습니다.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드라이브 게이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스페이스 보이 매치 포인트. 오히려 스페이스 보이 선수가 좀 더 자신감은 있는 것 같은데 오디라이징 계속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아 방금도 잡기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거 펑크 지금 여유 부릴 때 아니에요. 그쵸. 중중중중중중중중중 지옥입니다. 야 정말 중손 지옥 보여주고 있는 스페이스 보이인데 이거는 게이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는 번아웃이죠.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달려가야 돼요 펑크 선수. 이거 3레벨 들어와요. 써야죠. 네 들어와요. 서프레서 그리고 이제 찍을 때 스페이스 보이 선수 서프레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데미지 예 거리 너무 잘 보고 있고요. 봐야 돼요. 아 대시 백대시 너클 잡기 빨려 들어왔어요. 드라이브 임팩트 안 돼요. 반응할 거예요. 할 것 같죠. 네 백점프 찍는 것도 조금 위험하죠. 왜냐면 서프레스 반응 또 할까봐 중발. 야 펑크는 그래도 펑크입니다. 와 근데 이게 라운드 따라간 거예요. 와 그래도 이게 진짜 와
방금 진짜 위기였거든. 맞습니다. 그대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펑크 선수가 극복을 해냈고요. 흔들흔들 점프. 아 점프 약발 역가드 안 통했고 잡기 연결해주고 있는 펑크. 접근을 안 하려고 하네요 펑크 선수가.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겠다. 예. 무섭죠. 그리고 케미가 기본적으로 약간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게 네. 네, 좋은 방향성도 있어서요. 조금씩 조금씩 구석에 몰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보이. 아 스페이스 보이 선수도 무리를 안 하네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네. 뭐 받아줄 거 다 받아주고 본인이 때릴 것만 딱 때리겠다는 모드거든요. 저 펑크 선수 와줘. 나는 반응할게. 드라이브 게이지 많이 소모가 됐지만 그렇지만 내 뒤에 벽이 있는 건 싫어. 그렇죠. 구석 갈 때쯤 되면은 펑크 선수가 뭔가 행동을 하네요. 아 그리고 지금 캐논 스트라이크를 더 이상 안 찍어요. 네. 서프레서 때문에 또 당할까봐 캐논을 안 찍고 일반 점프만 뛰고 있고요. 지금 뒤로 가면서 야 기습적으로 한번 찍었는데 스페이스 보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케미가 니가와를 하고 있습니다. 대곡도 안 쳐요. 야 안 질렀고 펑크가 또 유리하니까 뭐? 이거 근데 뭐 물론 번아웃이라 뭐 스페이스 보이가 안 좋긴 합니다. 와 근데 지금 세게 세게 걸고 있고요. 아 반응하다가 방금은 사실 라이징 쳤으면 되는 건데 그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백점프 뭐 공대공 요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펑크 선수가 스페이스 보이 누르고 8강 가네요. 펑크 선수가 상대의 마음을 좀 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뒤로 이제 땡기는 운영을 하면서 네. 진흙탕 싸움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보이 선수가 그렇게 하면은 좀 본인보다 그 나은 측면들이 많아서 특히 서프레서를 몇 번을 맞았습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라운드에는 그 여지를 아예 안 줬죠. 네. 벼랑 끝에서 올라온 펑크 선수 결국 8강 패자조로 진출합니다. 이건 근데 사실 스페이스 보이 선수가 올라갔어도 네. 좀 이견이 없는 경기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점프 강발부터 시작하는 콤보를 맞고 나니까 펑크 선수가 아예 마지막에 대공도 시도를 잘 안 했어요. 맞아요. 완벽하게 그냥 진짜 엄청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방금도 잠깐 스턴 이후에 멈췄던 게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때리다가 고민이 빨리 끝나지 않자 그냥 빨리 쉽게 때릴 수 있는 걸로 때린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마지막에 점프 공대공 반응 공대공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루크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저기서 안자강손이라던가 뭐 라이징이라던가 쓸 수 있는 대공 선택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라모스와 아이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게 또 운명이 네. 대상한 게 여기에서 아이덤이 승리를 하더라도 8강에 또 펑크를 맞는다는 게 아... 참 이게 에. 운명이 참 잔인해요. 그렇지만 일단 이 경기를 먼저 이겨내야 됩니다. 라모스 모던 춘리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덤은 마농 사용하고 있습니다. 34살과 27살의 두 선수.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하지 아. 않는다라는 라모스 선수의 굳은 의지. 야. 저런 플레이어가 별로 없거든요. 소셜 네트워크는 약간 그 이제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는 인생의 낭비다. 예. 네, 우리 또 이제 예. 퍼거슨 경께서. 그렇죠. 그리고 낭비 없는 모던 춘리. 모던 춘리가 아직까지 이 16강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격전지인 예, 미국 동부 지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8강 가는 선수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 8강 열차가 지금 출발하기 직전이거든요. 탑승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덤 선수가 뭔가 허치는 걸 보이면은 좀 위험한 경기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기본 그러니까 기본기 자체는 춘리가 좀 더 괜찮은 매치업이긴 해요. 이제는 어른이죠. 아이가 아니라. 네. 아이덤 선수 처음에 봤을 때 제 기억에는 10대였거든요. 이제는 어른이죠. 네. 자,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라모스 아이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던 춘리 그리고 마농이에요. 거리 잘 재야 됩니다.
중간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라모스. 춘리랑 아마 빌드전이 굉장히 힘들 건데요. 예, 좀 힘들어지고 있죠. 가드 단단합니다. 데이지 일단 아껴줬고요. 라모스 같이 맞고. 아, 좀 세게 걸어봤는데 라모스 선수가 굉장히 좀 잘 파악하고 있죠. 아, 이거 이대로 마무리됩니다. 네, 이건 게이지를 안 써도 될 듯. 네, 천승각으로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라운드는 라모스. 라모스 선수가 드라이브 게이지를 계속 쓰는 것 같은데 적재적소에 또 콤보로 잘 들어가요. 자풀 잡기. 아, 퍼니쉬로 왔어요. 아, 바로 질러주네요 라모스 선수가. 선택지가 과감합니다. 예. 어? 미스죠? 어, 아이덤한테 위퍼니쉬 기회를 주면은 아이덤은 100% 수행합니다. 네. 야, 퍼펙트 패리 다음에 약손. 점프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갔어요. 이것도 마무리예요. 아이덤은 콤보 선택도 진짜 기계같이 하거든요. 언젠가부터. 아니 근데 정말 완벽한 콤보 선택을 해주고 있어요. 메달을 더 모으지 않고 게이지 하나를 써주는 판단. 유해입니다. 그러니까 메달을 더 모으고 싶으면 이제 아시안 게임 나와야죠. 근데 이제 붐이라서 안 돼요. 네, 스프링보드 킥. 자, 봉준 배결. 이거 3레벨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선택지죠. 이거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만홍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네. 자, 넘어뜨리고 자리 바꾸고. 앙! 오! 아, 이게 근데 앙, 오 다음에 드라이브 러쉬는 사실 네. 만홍들이 너무 많이 보여줘서 네. 앙 다음에 오가 틈이 있다라는 거 이미 알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까지 안 쓰죠. 네, 오까지 안 쓰죠. 앙, 앙을 하든가 뭐 앙 잡기를 하든가 뭐 앙 네. 하고 잠깐 기다리든가 하죠. 그렇죠. 앙, 오는 가끔 쓰는 거죠. 캔 신뢰각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약점이 있죠. 네. 어, 러쉬 안해준 거 아니에요? 어, 좋아요. 바닥을 두 번 쓸어줬죠? 네. 네 가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덤. 어, 그랑베르세로. 아, 페리로 잘 받았어요. 약손 비벼봤지만 이렇게 또 꺼내주게 되면 라모스가 또 활개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네. 끝내는 게 좋겠죠, 기회를 맞습니다. 잡으면. 퍼펙트 페리. 네 가지. 게이지도 많이 모았고 지금까지는 아이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 네, 천천히 몸으로 밀고 있어요. 몸으로 미는 거는 5 때도 한참 하던 거라서 네.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는 없을 건데 이런 게 스트레스일 거예요. 아, 뒤잡기를 잡혀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또 오, 잘 막았어요. 기본기가 뭔가 나왔는데 약손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 프레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중발 돌려주고. 와, 좋습니다. 그랑벨스까지. 이제는 경고등 켜졌습니다. 네. 두 번 잡히면 끝나요. 아하, 이거 잡을 필요도 없겠는데요? 3레벨 들어오겠는데요? 와, 마무리입니다. 오, 너무 좋아요. 완벽한 콤보. 이거 진짜 기계적으로 쓴다니까요. 아이덤 선수가 만홍으로 괜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세트 와. 스코어 1대1 맞춰주고 있는 아이덤. 그러니까 라모스 선수가 뭔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진 않았거든요? 게임이 순식간에 아이덤 선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실수를 바라기에는 네. 예, 지금 너무 완벽한 플레이를 요구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덤 선수가 그에 맞춘 거죠. 양양약으로 또 밀어주고 드라이브 리버설로 밀어주는 게 좋은 판단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단 공격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모스 네. 선수. 방금 또 앙 하고 쉬었는데 네. 그걸 또 약손으로 찌르고 들어오네요, 라모스. 잠깐만요, 점프 강발 너무 멀리서 잘 맞았거든요. 네, 이거 데미지가 꽤 들어가요. 잡기! 아, 왔어요. 이번에 잡히면 끝납니다.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살짝 걸어가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손 비볐어요. 이것도 마무리 아닌가요? 케이지를 안 네. 써도 예, 메달 꽝. 모으면서 마무리. 오, 벌써 4스택인데요?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커맨 잡기를 안 썼거든요, 아이덤 선수. 승부수를 거는 타이밍인 거죠? 어, 추돌. 추돌에서 러쉬까지 잘 이어졌습니다. 어, 좋은데요, 라모스 선수. 지금까지는 압박 잘 수행해줬고요. 맞습니다. 중발 한번. 약손. 안, 어이. 위험한 선택지. 와, 천승가. 데미지가 야, 아, 안 돼요. 상대를 못 얻습니다. 이게
물론 라모스가 30대긴 하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모던으로 날개를 다 터보 모드예요. 그렇죠. 확실한 리액션을 선택을 해준 거죠, 모던으로. 2레벨? 2레벨 써주는 거 1레벨을 좀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콤보 파츠로든 아니면 무적기로든. 잡기낚시. 어, 잘 나왔는데 앙! 아... 앙 다음에 지금 대응이 라모스가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3레벨까지. 오, 이거 이러면 아이돌 또 위기예요. 지금 세트 스코어 1대1 동률에다가 마지막 라운드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덤 선수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비상 잘 밀렸고 아이덤 비상 초비상 자리 바꾼 건 좋습니다. 리버설 잘 밀어냈어요 라모스. 아 절묘하게 드라이브 게이지 남겼습니다 라모스. 지금 이거 번아웃이면 조금 더 들어가 볼 만한데 페리로 잘 받아요 지금 라모스. 야 천승각 기다리고 있고 초비상 번, 야 잠깐만요. 2레벨 일단 맞췄어요 이 다음 야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덤 원래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와 저기에서 왜 랑베르세가 빗나가나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아이덤 선수 세트스코어 2대1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거 방금은 그러면 대가제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나요. 다른 걸 썼어도 되는 상황이었죠. 아 기계가 오류가 났습니다 마지막에. 와 마지막 상황 다시 한번 보여줄 텐데요. 아 이거 너무 와 이게 네. 아이돌 선수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방금은 아주 심플하게 마무리를 했어도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렇죠. 아 라모스 선수 물론 춘리로 잘 해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데미지 나중에 좀 봐긴 해야 되는데. 아 왜 이게 콤보 선택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1대1 세트 따라갈 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거든요. 자 마지막 장면 여기에서 랑베르스. 아 이게 아 저기 대가제로 마무리가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공중 판정이니까. 네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미스죠. 그러니까 랑베르세가 노말이면은 안 맞는 상황이었던 것도 같고. 아 근데 이게 아 글쎄요 이건 진짜. 아니 이런 거는 좀 아이덤 선수 아니면 좀... SA가 네. 1레벨이 없었던가요? 2레벨을 써서 아 SA는 없었군요. 네 게이지는 없었고. 네. 와 이건 정말 진짜 천추의 하이 나올 만한 실수거든요. 그렇죠. 이제 상황별로 이제 약중강을 맞는 이제 높이나 타이밍 콤보별로 다 따로 있는데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저런 미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자조 8강 정리가 됐네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 마지막 경기가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끝난 건데 자 일단 토너먼트 스케줄입니다. 이제 1월 20일 US 캐나다 중서부 지역 마지막 토너먼트 남아있고요. 2월 16일에서 18일까지 LCQ 그리고 21일에서 25일까지 우리나라 날짜로는 아마 26일까지 캡콤컵 X가 진행이 됩니다. 10 네 LCQ는 아마 우리나라 날짜로 19일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금토일인데 토일 월이 되는 거죠. 커맨드 잡기에서도 됐을 것 같고 아, 정말 아이덤 선수 마지막 장면은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 아주 심플하게 끝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아마 아쉬움이 뭐 본인이 제일 크겠지만 네. 보시는 분 아마 충격의 도가니이지 않았을까. 북미가 저는 방금 경기로 북미 FGC가 들썩였다고 봅니다. 보면서 수많은 만홍 플레이어들이 머리를 감싸주지 않았을까요? 그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표되는 플레이어가 많이 없는 캐릭터기도 하고요. 네. 개체수 자체도 너무 적어서
그렇군요. 아, 마지막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라모스 선수 잘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라모스 선수 마지막까지 레버를 놓고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실수를 보자마자 바로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 이거 콤보 맞으면은 실수할 리가 없는 선수니까 나는 마무리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본인도 뭐 오버받다가 못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기회를 잡았죠. 자, 아, 이렇게 오늘 US 캐나다 이스트 지역 첫 번째 날 16강부터 8강까지 보내드렸고요. 8강 정리됐고 내일도 역시 6시 30분 실제 토너먼트는 오전 7시부터 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었지만 늦거나 또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저희 내일 오전 6시 30분 7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릿 레버더 K 사우라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